네, 오늘 강의할 제목은 와해된 사고, 내지는 와해된 언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disorganized thinking, disorganized speech, 뭐 이런 내용입니다. 자, 넘어가서 오늘 강의할 내용이요. 먼저, 와해된 사고, 와해된 언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이 와해된 사고 또는 와해된 언어의 심리적 측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우리 김재은 부원장이 이런 와해된 사고를 보이는 사례에 대해서 본인 상담 경험을 잠시 이야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와해된 사고 언어의 종류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걸 알아보고, 그리고 효과적인 대처법은 어떤 것이냐, 그리고 이제 마무리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와해된 사고란 무엇인가? 자, 이 그림을 참잘 해놨더라고요. 이 정신병 증상이 뭐냐? 다섯 가지 증상인데, 이게 손에다가 딱 비유해서 그림을 그려주니까 대단히 좋더라고요. 이 그림이 미국의 그 케어 트랜지션 네트워크이라고 하는 그 단체 홈페이지에서 퍼왔는데요. 자, 이렇게 해놓은 거죠. 지금 보면은 여기 환청, 망상, 그리고 와해된 사고, 그리고 심하게 와해된 행동, 그리고 음성 증상, 이렇게 다섯 가지로 지금 해놨죠.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망상하고 환청에 대해서는 첫 시간 우리가 망상 다루었고, 둘째 시간에 환청 다루었고, 오늘 이 와해된 사고, 와해된 언어를 다루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와해된 행동인데, 우리가 이 와해된 언어도 그렇고, 와해된 행동도 그렇고, 보통 사람들도 뭐 상당히 보여요. 와해가 됐다는 건 뭐냐면, 여기 영어로 보자면 disorganized인데, 우리가 organize 하면은 조직화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잘 이렇게 정리정돈이 되고 조직화가 되고, 우리 보통 사람들이 말하거나 행동할 때에는 정리정돈이 되고 조직화가 된 방식으로 한다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말을 하지만 우리는 말하거나 행동할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지 않아요. 모든 말과 행동에는 그 기본적으로 목적이 있어요. 제가 지금 입을 떼는 순간에 제가 이 말을 꺼내서, 아, 요런 결론을 이야기해야 되겠다 하고 지금 이야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여태구에서 서울에 내가 가야 되겠다 하고 이제 집을 나서는 것처럼 이렇게 된다는 거죠. 말도 이 말을 하면 요렇게 결론을 내려야 되겠다, 요런 생각을 가지고, 목적이 말이라고, 우리가 말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우리가 목적이 있어요. 아, 내가 저 사람한테 나를 좀 인상이 좋게 보여야지 되겠다, 아니면 내가 지금 뭔가 주장하고 요구하는 거를 저 사람한테 말을 해서 관철을 해내야 되겠다, 아니면 상담 시간 같으면, 아, 내 옛날에 힘들었던 이야기 내가 오늘 좀 털어놓고 해야 되겠다. 아무튼 뭔가 이 말도 행동도 다이 기본적인 목적이라고 하는 게 있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이 목적을 향해 가는데, 자, 이렇게 가는 순서가 있죠. 지름길로 딱딱해서 이렇게 잘 가는 사람도 있고, 말은, 그러니까 말을 할때 말을 매우 조리 있게, 논리적으로 요 말하고 다음에 또탁요 말하고 요 말하고 해서 듣는 사람들이 귀에 쏙쏙 들어오게 말해서 탁 결론을 짓는 사람도 있고, 말을 하면서 중간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말 했다가 저말 했다가 막 빙빙 둘러가다가 왜 저런 말을 하고 있나, 도대체 무슨 말을 할라, 한참 듣고 있으면 다시 또 어떤 이야기나 이렇게 해서 빙빙 둘러가지만, 그래도 어찌됐건 목적지까지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이야기하다 말고 왜저 사람이 오늘 뇌를 보자 해서 이야기했지, 뭐 결론도 없이 흐지부지 끝나는 경우도 있고, 이렇다는 게. 그래서 크게 봐서 우리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또는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는 목적이 있다, 또 하나는 그 목적까지 가는 동안에 그래도 나름대로 그걸 우리가 이제 논리적이다, 조직적이다, 그러니까 논리와 조직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 말을 할까, 요 말을 할까, 요 말을 할까, 요 말을 할까, 지금 저기를 가기 위해서 하는 중에 요거를 선택해서 가는, 요런 게 논리고 요런 게 조직이거든요. 그렇게, 그래서 어떤 목적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일사분란하게 딱 정리정돈이 되고, 목적에 맞게 어떤 말 한마디를 해도, 단어 하나를 써도 목적에 맞게 단어가 선택이 되고, 또 말의 순서도 구성이 되고, 또 이런 손짓하는 거 이런 것도 구성이 되고, 요렇게 우리는, 요게 이제 조직화라고 하는 거예요. 조직화가 잘돼 있다. 우리가 조직이라고 하는 건 그렇잖아요. 단체도 조직화가 잘돼 있으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서 단체의 목적을 잘 달성하는데 이 조직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 단체가 막 중구난방이잖아요. 그래서 목적 달성을 잘 못하는 것처럼 우리 한 개인도 그렇다는 게 한 개인의 이 사고가 자 우리의 말과 행동이라고 하는 거는 겉으로는 말로 드러나고 겉으로는 행동으로 드러나지만 실제로는 이 말이 나올 때에는 이미 머릿속에 이 생각이 있어서 그게 말로 표현되는 거죠. 머릿속에 이 생각이 있어서 그게 손짓으로 표현이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뒤에는 사실은 사고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서 와해된 또는 비조직화된 영어로 이제 organization이 조직화니까 disorganization 하면 비조직화거든요. 조직화가 안 돼 있다 이 소리예요. 조직이 흐트러져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그걸 이제 우리가 와해가 됐다 또는 이전에 우리가 뭐죠? 망상형, 긴장형, 그 다음에 무슨 형이라 했죠? 세 가지 이야기일 때 분열형 말고 망상형, 긴장형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그래서 아무튼 이 와해라는 말을 다른 말로도 또 번역할 수 있다 그 말을 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이제 비조직화, 비조직화다, 비조직화되어 있다 또는 이제 와해되어 있다, 기본적으로 무너져 있다 하는 소리예요. 조직이 딱딱딱 정리정돈된 게 흐트러져 있다. 좀 중구난방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을 이렇게 들을 때 우리가 이제 당사자들이 처음 활성기에 들어가고 하면 흔히 종종 이 와해된 언어를 많이 보여요. 말을 하는데 무슨 말을 하려고 말을 하는지 지금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는 이제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거에 이제 관한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새 사실은 약이 많이 좋아요. 약이 많이 좋아서 약이 들어가면 제가 볼 때 1차적으로 이 와해된 사고, 와해된 언어를 지금 잘 잡아주는 것 같아요. 잘 잡아주는데 요거에 비해서는 우리가 망상이라든지 환청을 잡는 건 사실은 조금 더 어려워요. 요게 제일 잘 잡히고 와해된 언어 쪽이 잘 잡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쪽이 잡히고 그 다음에 지금의 약이 음성 증상에는 거의 안 듣는다. 우리가 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그래 아무튼 종류별로 보자면 환청, 망상, 그 다음에 와해된 사고, 와해된 언어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와해된 행동이 있는데 좀 경우에 안 맞는 부적절한 행동을 한다. 이런 거죠. 이런 상황에 안 맞는 부적절한 행동을 한다 하는 것인데 여기에 왜 앞에 극심하게 와해된 또는 비정상적 운동 행동. 그래서 왜 극심하게 와해된이라는 말이 왜 들어가 있느냐 하면은 우리 보통 사람들도 종종 엉뚱한 행동, 이해할 수 없는 행동 많이 한다 하는 거예요. 특히나 그런 행동 많이 할 때가 우리가 술 취했을 때 보면 그런 행동들을 많이 하잖아요. 남들이 보면 좀 황당한 어떤 행동들을 하죠. 그러니까 이 와해 증상은 사실 와해된 사고 언어도 그렇고 와해된 행동도 그렇고 우리가 술 취한 사람들의 모습, 술 취했을 때 우리가 보일 수 있는 모습과도 좀 한편으로 비슷해요. 이제 좀 그런 비슷한 측면이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 와해된 언어도 우리가 조금 와해됐을 때는 조금 비조직화되었을 때는 문제시 안 삼아요. 우리 흔히 보면 아주머니들 아주 말씀 많으신 아주머니들 보면 말을 참 황하게 하잖아요. 듣고 있자면 무슨 말을 하려고 저 말을 하고 있나 이 말하다가 말고 또 저 말했다가 또 저 말했다가 막 장황하게 하는 이것도 사실은 좀 흐트러진 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보통 보면 치매가 안 와도 나이가 들면 말수가 많아지는데 말의 조리가 논리가 떨어지죠. 그러니까 짧고 간결하고 분명하게 할 수 있는 말도 자꾸 장황하게 하게 되는 이런 것도 와해가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그러니까 와해가 됐다라고 할 때 그렇게 이게 비조직화가 되어도 조금 불편하지 생활하는데 큰 지장이 없다. 요선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비조직화가 되고 와해가 돼서 말을 하는데 남들과의 의사소통에 본격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자기가 전달하고자 하는 말이 전달이 안 되고 상대도 들으려고 아무리 들으려 해도 나한테 지금 뭘 요구하고 있는지 내가 알아들을 수가 없고 요런 상황이 되게 되면 이게 곤란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심할 때 요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때때로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요거를 기억을 해두시고요. 정신병에는 크게 이렇게 다섯 가지 증상이 있습니다. 환청, 망상, 그다음에 와해된 사고 내지는 와해된 언어, 그리고 와해된 행동, 그리고 음성 증상. 음성 증상은 말 그대로 감정 표정도 없고 말수도 없고 아무 의욕도 없고
가만히 남들하고 동떨어져서 가만히 있는 이런 게 이제 음성 증상이죠. 이렇게 다섯 가지 증상이 요게 정신병 증상이에요. 이 정신병 증상은 반드시 조현병에서만 나타나느냐? 아니에요. 이 정신병 증상은 조현병에서도 나타나지만 조현병이 아닌 병에서도 일시적으로 나타나요. 가장 대표적인 게 조울증. 조증기간 들어가면 이거 다 나타나거든요. 조증기간 들어가면 환청도 나타나고 망상도 나타나고 와해된 사고, 와해된 언어, 말도 막 횡설수설하고 그 다음에 이 극심하게 와해된 행동, 이상한 행동들도 막 하고 뭐 등등 이렇게 조증 시기 들어가면 한 보름씩 이런 이상한 모습들을 보여요. 그 다음에 조증이 아니라도 또 뭐 다른 병에서도 이게 왕왕 일시적으로 동반이 되는데 우리 보통 사람들의 경우에도 내가 스트레스 엄청 받을 때 가장 대표적인 예로 실연당했다. 또는 내가 원하는 대학에 입학시험을 쳤는데 붙을 줄 알았는데 떨어졌다. 이렇게 충격받으면 한 며칠 동안 아가 완전히 이상한 소리하고 이럴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에 부부싸움할 때 순간적으로 화가 너무너무 많이 났다. 그때는 이런 증상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증상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조현병인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이 나타나되 한 한두 달 만에 끝나는 그런 경우 같으면 우리가 그걸 예를 들어 단기정신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현병은 그러면 진단 기준이 뭐냐. 조현병은 이 다섯 가지 증상 중에서 적어도 두 가지 이상의 증상이 그러니까 망상과 환청을 동시에 보인다든지 아니면 뭐 망상과 와해된 언어를 보인다든지 이렇게 다섯 가지 중에서 두 가지 이상의 증상이 6개월 이상 나타날 때 그때 우리가 조현병이라고 진단을 이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조현병이라고 우리가 진단을 하게 되면은 그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진단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주요 증상의 종류에 따라서 진단을 내리는 거거든요. 그의 주요 증상이 이렇게 정신병 증상 쪽이 주다. 라고 할 때 우리가 조현병이라든지 이렇게 진단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제 조울증 같은 경우에는 조울 증상, 조증 증상과 우울 증상이 주다. 그러면 정신병 증상이 일시적으로 나타나기는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조울증이라고 진단을 내리는 것이지 이쪽으로 하는 거. 그게 이제 주요 증상이에요. 우리가 주요 증상이라고 하는 것은 진단을 내리는데 필요한 증상. 감별 진단을 하는데 필요한 증상. 여러 가지 우리가 사실은 사람들의 증상이라고 하는 거는 주요 증상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조현병 당사자라 해서 뭐 이런 환청, 망상, 와해된 사고, 언어 이쪽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 불안, 우울, 불면, 분노, 대인관계 장애 막 별의별 게 다 있잖아요. 다 있지만 다른 그런 문제들은 다른 질환에서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조울증 인 사람들도 불안도 있고 우울도 있고 분노도 있고 불면도 있고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다른 질환을 지닌 사람과 우울인 사람도 그런 게 있고 근데 다른 질환을 지닌 사람과 이 사람이 어떻게 다르냐라고 했을 때 공통적으로 다 가지고 있는 거 빼고 공통적으로 다 가지고 있는 게 우울, 불안, 분노, 불면, 대인관계 장애 공통적으로 다 가지고 있는데 그거 빼고 특징 지을 수 있는 게 뭐냐? 그거 빼고 특징 지을 수 있는 게 이쪽이 정신병 쪽이다. 정신병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그 기본 가정이 사고의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우리 생각이 논리적으로 되고 생각이 이렇게 쭉 잘 논리적으로 되고 조직화돼서 잘 돼야 되는데 이쪽이 잘 안 되는 이런 문제가 생각 쪽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할 때 우리가 이걸 이제 저 정신병이다, 조현병이다 이쪽으로 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다른 조울증 뭐 이런 것도 딴 거고. 그러니까 그래서 주요 증상이라고 하는 건 이 다섯 가지 주요 증상은 다른 병과 구분할 때 쓰는 거다 하는 거죠. 감별 진단을 내릴 때. 그래서 주로 이 다섯 가지 정신병 증상들 이쪽 계통이 문제가 좀 많이 되면 그걸 우리가 이제 이 조현병이다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진단을 이제 내리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주요 증상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다음 방금도 제 말에서 얼핏 나왔지만 증상에는 주요 증상 말고도 부수 증상이 있죠. 부수 증상이 불안, 우울, 불면, 분노 등등 이런 거 다 부수 증상이죠. 대인관계 장애 이런 거 다 이제 부수 증상인데 또 부수 증상 말고 그다음에 증상이 아닌데 힘든 문제들도 있어요. 증상이 아닌 문제 행동들.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가족 간의 불화.
엄마하고 사이가 안 좋다. 아버지하고 사이가 안 좋다. 뭐 이런 거는 사실은 그 자체가 증상은 아니에요. 근데 가족관계 갈등이라든지 이런 증상이 아니지만 오히려 더 문제가 되는 것들. 예를 들어서 하여튼 뭐 그런 것들이에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일단 이 다섯 가지 증상이 있습니다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해둬야 되고요. 그런데 이 다섯 가지 증상을 다시 그룹핑을 할 때 지금 이제 생각났다. 이 해체형이네요. 해체형 과거에. 그래서 이 다섯 가지를 이야기를 할 때 몇 가지 그룹으로 나눌 수 있느냐. 자, 지금들 많이 들어보신 이야기가 양성 증상, 음성 증상으로 나눈다. 이 이야기를 많이 듣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이 다섯 가지 중에서 환청, 망상, 와해된 사고, 그리고 극심하게 와해된 또는 비정상적 운동 행동 이쪽을 네 가지를 합해서 우리가 양성 증상이라 하고 요 한 가지는 음성 증상이라 하고 이렇게 양성과 음성으로 나누는데 양성이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는 포지티브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는 요거는 딴 사람들도 이런 행동들을 보이지만 보통 사람들 정상인들도 이런 일시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보이지만 정상인들보다 훨씬 더 자주 보인다. 빈도가 더 많고 그다음에 강도가 더 세다 이 이야기예요. 정상인들도 더러 약한 환청 같은 거를 듣는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더 자주 듣고 더 많이 듣는다. 정상인들도 망상 가끔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망상의 전 단계가 오해예요. 그러니까 오해도 하고 망상도 조금씩 하고 하지만 그 빈도나 강도가 세다. 그 이야기. 정상인들도 말할 때 말을 좀 횡설수설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자기가 말하다가 무슨 말 할라 했는지 잊어버리기도 하고 하지만 그보다 이제 그런 정도가 심하다. 이상한 엉뚱한 행동도 하지만 그런 것보다 심한, 그 보통 사람들이 보이는 정도보다도 더 많다, 더 심하다 해서 이쪽을 양성이라 하고, 음성이라 하는 것은 보통 사람들보다 적다. 보통 사람들은 우리가 말수가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적다. 그럼 우리가 언어빈곤, 말을 안 한다. 그 다음에 말을 하긴 하는데 말의 내용이 너무 없다. 예를 들어서 예, 아니오로만 말을 한다. 그럼 언어 내용의 빈곤. 뭐 이렇게 가는 거죠. 얼굴 표정이 없다.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의욕이 없다. 그 다음에 아무 논리가 없다. 뭐 하여튼 없다. 보통 사람들은 다 가지고 어느 정도 가지고 서로 그걸 활용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기능들이 없는 걸 우리가 이제 음성 증상이라고. 그래서 더 많다, 더 적다 해서 영어로는 포지티브, 네가티브 이렇게 하고 우리말로 그걸 번역을 할 때 정적인, 부적인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소리예요. 이쪽은 플러스라는 소리고 이쪽은 마이너스라는 소리. 그래서 정적인 그리고 부적인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양성, 음성이라고 이제 전문 용어로 지금 번역을 해서 쓰고 있다. 그 이야기고요. 그런데 뒤에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게 양성과 음성으로 나누기 시작했는 게 1970년대 후반부터예요. 왜 이렇게 나누게 되었느냐 하면 약에 대한 반응을 보고 나누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네 그룹은 그래도 약을 처방을 하면 증상에 호전이 있고 증상이 많이 경감되고 약이 비교적 잘 듣는 쪽인데 이쪽은 약이 안 듣는 쪽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약을 처방을 했을 때 과거에 이제 어떤 도파민 계통에 작용하던 약들 그리고 이제 이후에 대해서는 세로토닌 계통에 지금 90년대 이후에 나온 약들은 도파민 계통에도 작용하고 세로토닌 계통에도 작용하는데 이런 약들이 잘 듣는 그런 증상들이 있고 약이 잘 안 듣는 증상이 있다. 이러니까 이제 의사들 쪽에서 이 뇌를 다루는 사람들 쪽에서 생각하기를 그렇다면 이게 서로 다른 병이 아닌가? 조현병이라는 한 묶음 안에 넣어둘 게 아니라 이게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자면 양성조현병, 음성조현병으로 이걸 두 개의 별개의 서로 다른 질환이 아닌가 구분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해서 이제 양성과 음성으로 나누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이제 이쪽은 약이 잘 듣는 쪽, 이쪽은 약이 안 듣는 쪽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데 뒤에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최근에 와서 계속 2000년대 이후에 90년대부터 2000년대 이후에 해서 계속 연구를 해보니까 아니다. 이것과 이것은 또 서로 다른 그룹이라는 거예요. 망상 환청이 있는 쪽과 와해된 사고 언어
그리고 와야 되는 행동 쪽, 이쪽. 그래서 지금은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되는 게 아니라 세 그룹으로 나눠야 된다. 그래서 이쪽은 양성 증상, 이 두 가지를 합해서 양성 증상, 이거는 음성 증상하지만 이쪽 와해 증상, disorganized symptom의 와해 증상이라고 별도로 이야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보면 우리가 이제 이 양성 증상이라고 하는 게 요거를 우리가 정신병 증상이라고 할 때 이것은 광의의 정신병 증상이고 협의로 정신병 증상을 이야기할 때는 망상 환청만을 정신병 증상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요건 와해 증상이라고 그러고 요건 음성 증상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양성 증상, 와해 증상, 음성 증상. 요렇게 구분하기도 하고 또는 정신병 증상, 와해 증상, 음성 증상. 요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세 그룹으로 나눠야 된다. 요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요,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림을, 뉴욕에 있는 이 단체 홈페이지에서 퍼왔는데, 요거를 쭉 단체들을 검색을 해보니까, 아직까지 대다수 단체들에서 양성 증상과 음성 증상으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외국의 경우에도 홈페이지들이. 지금 그러니까 이 단체가 최첨단을 걷는 자기들 나름대로. 그래서 세 가지로 그룹핑을 해서, 이렇게 그것도 세 가지로 그룹핑을 했을 뿐만 아니라 손모양으로 탁 해놓으니까, 아우, 상당히 이게 이미지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퍼가지고 가지고 온 거예요. 넘어가기 전에 요 노란색으로 제가 썼는 글씨 있잖아요. 요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결국 사고장애다. 이쪽 편 그룹에서 우리가 이제 조현병이다. 내지는 정신병이다 라고 하면 기본 다른 병과 어떻게 다르냐라고 했을 때 핵심이 사고의 문제가 있다. 생각하는 기능에 문제가 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생각하는 기능이라고 하는 건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목표를 향해 가는 것이고 내 생각이. 목표 달성을 하기 위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목적과 관련이 없는 생각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 종류의 생각은 다 목적이 있다. 모든 종류의 생각으로 인해서 우리의 말이 나오고 우리의 행동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모든 종류의 말은 목적이 있다. 모든 종류의 행동은 목적이 있다.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노는 행동일지라도 농담하고 그냥 시시닥거리는 것일지라도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목적? 재미를 추구하는 목적이든지 뭐 뭔가가 목적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우리의 생각과 모든 말은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게 어떤 면에서 인간의 큰 특징이죠. 인간이 보면 이 사고가 발달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기억력이 발달했고, 그러니까 과거에 자기가 한번 경험했던 거를 기억이라고 하는 곳에다 딱 저장을 해놓는 거예요. 기억으로 저장을 해놓고 매번의 어떤 상황에 닥칠 때마다 자신의 기억과 대조를 하는 거예요. 대조를 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할지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장기 계획, 10년짜리 장기 계획도 있고 1년짜리 장기 계획도 있고 오늘 하루의 계획도 있고 지금 요 순간의 계획이 있어요. 방금 어떤 사람을 탁 마주쳤는데 내가 저 사람한테 인사를 할 거냐 말 거냐 하고 순간적으로 판단하고 순간적으로 결정을 해야 돼요. 이때 기억이 동원이 되는 것이고 이때 다른 더 큰 어떤 계획이 동원이 돼서 순간적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행동을 하거든요. 항상 그러니까 이 우리가 생각을 하는 기본 이유가 뭐냐. 생각을 하는 건 항상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계획과 관련해서 미래에 대비하는 거예요. 먼 미래, 10년 후의 미래를 대비할 수도 있고 1년 후의 미래를 대비할 수도 있고 내일을 대비할 수도 있고 1시간 뒤를 대비하고 1분 뒤를 대비할 수도 있어요. 아무튼 대비를 하는 게 생각의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과거에 좋았던 것은 반복하고 과거에 실수하고 나빴던 것은 되풀이하지 않고 하기 위해서 우리는 늘 그렇게 해서 계획을 갖는다는 이런 특징이 있죠. 이게 기본적으로 사고가 하는 기능이에요. 우리 사고가 하는, 사고라고 하는 것이 하는 기능이 그거라고요. 그래서 이 계획을 잡고 그 다음에 계획을 잡았으면 계획을 목표와 전술 전략이잖아요. 계획을 잡았으면 계획을 잘 달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고라고 하는 것은 따라서 말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그 목표를 전술 전략이 목표 달성에 좋은 전술 전략을 짜서 잘 가는 요거를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조직화가 잘 됐다. 자, 목표를 잘 잡고 전술 전략을 잘 잡고 요게 조직화가 잘 된 거고 목표를 엉뚱하게 잡거나 전술 전략이 엉뚱해서 결국은 그렇게 되면은 목표를 달성을 못 한다는 거죠. 요게 비조직화가 됐다 또는
와해가 됐다 또는 해체됐다. 해체됐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와해라고 우리가 번역하지만 와해형이라 하지만 달리 말해서 해체형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비조직화형, 와해형, 해체형 다 같은 말이죠. 영어로 disorganized를 어떻게 번역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비조직화 또는 와해, 해체 이렇게 우리가 번역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이것이 이제 사고의 기능이에요. 사고는 목표를 잡고 그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을 찾아내고 해서 하는 그것이 사고의 기능인데 사고에는 사고의 문제가 있는 거는 크게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가 사고 내용의 장애고 하나는 사고 형식의 장애다. 근데 그래서 이 망상이 바로 사고 내용의 장애예요. 자기 딴하는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논리적으로 생각한다고 막 생각을 했는데 엉뚱한 결론을 맺고 그거에 매달리는 요게 이제 망상이에요. 망상은 그러니까 그런데 사고 형식의 장애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용보다도 가는 과정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가는 과정이. 그래서 이제 요게 영어로 하면은 formal thought disorder죠. 잘못 번역하면 공식적 사고장애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포말로 우리가 흔히 공식적이라고 번역하니까. 그래서 그 네이버라든지 또는 저 다음이라든지 이런 데에 formal thought disorder 들어간 문장을 치면 번역이 그렇게 나와요. 공식적 사고장애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형식 내지는 형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를 하는 방식이라는 소리예요. 사고를 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 사고 내용에 문제가 있느냐, 사고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느냐. 이 이야기예요. 즉 사고하는 방식이 논리적이고 조직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이냐 아니면 비논리적이고 비조직적이고 비효율적인 방식이냐.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그대로 영어의 요 글자 순서 그대로를 번역하면 formal thought disorder니까 형식적 사고 장애잖아요. 그래서 형식적 사고 장애라고 번역하는 것인데 이게 우리말로 조금 어색하거든요. 자, 내용적 사고 장애, 형식적 사고 장애 이렇게 번역하는 것보다는 사고 내용의 장애, 사고 형식의 장애, 사고 형태의 장애 이게 우리한테는 잘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어로는 이렇게 돼 있지만 번역할 때 사고 형식의 장애 이렇게도 번역하는 그 DSM에는 우리나라 한글판 번역되어 있는 DSM에는 보면 사고 내용의 장애, 사고 형식의 장애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것이고요. 자, 그래서 요 정신병 증상에 대해서 잠깐 설명했습니다. 요약하자면 다섯 가지 증상이 있고 이 다섯 가지 중에서 두 가지 증상을 6개월 이상 보일 때 우리가 조현병이라고 합니다. 하는 것이 있고 이 다섯 가지 증상을 그룹핑을 할 때 과거에는 양성 증상과 음성 증상으로 그룹핑했습니다. 1970년대 후반부터. 그런데 최근에 2000년대 이후에 와서 계속 주장하고 제기되고 있는 것이 두 가지로 그룹핑해서는 안 되고 세 가지로 그룹핑해야 됩니다. 즉 이쪽 양성 증상군과 음성 증상군 그리고 와해 증상군의 세 가지로 구분해야 됩니다. 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그리고 사고 장애에는 크게 사고 장애를 구분할 때는 사고 내용의 장애가 있고 사고 형식의 장애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자, 제가 논문에서 잠깐 하나를 좀 읽어볼게요. 아까 왜 두 그룹이 아니라 세 그룹이냐, 그 이야기입니다. 조현병의 증상들에 대한 요인 분석 연구들이 전 세계의 여러 문화권에서 수행되었는데, 모든 연구의 결과는 최소 요인이 다음 세 개의 요인으로 수렴되더라 하는 겁니다. 정신병 증상, 와해 증상, 음성 증상으로 수렴되더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연구들은 조현병에 대하여 지난 40년 동안 정신의학에서 대세를 이루었던, 즉 정신병적 장애에서 우위를 점하였던 지나치게 편협한 정의를 교정하는 새로운 데이터베이스의 일부이다. 이 말이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지난 40년 동안이라고 하는 것은 1970년대 후반부터 양성, 음성으로 나누던 이거를 지금 다시 이제 되돌려야 된다 하는 이야기고 한편 이 세 개의 요인 관점은 그러니까 두 개의 요인 관점이 아니라 양성, 음성으로 나누는 두 개의 요인이 아니라 지금 양성, 음성, 와해 세 종류로 나누는 이 3개 요인 관점 이 분야의 선구자들이 제안하였던 보다 풍부하고 보다 정확한 설명으로 이 분야를 회귀시켜준다 하는 것이죠. 양성, 음성으로 우리가 구분하기 이전까지 우리는 조현병을 어떻게 구분했느냐 하면 세 종류로 구분했었어요. 원래 전통적으로 1900년대 초반부터 시작해서
조현병에 대한 연구가 시작된 이래로 본격적 연구로 연구가 시작된 이래로 계속 자리 잡은 게 세 가지로 구분하는 거였어요. 하나가 뭐냐 하면은 망상환청 쪽. 그거를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이 망상형이라고 우리가 하는 게 망상과 환청 이쪽 그룹을 위주로 증상을 지니는 게 망상형 정신분열증, 과거 같으면 망상형 조현병, 망상형이 있고 그 다음에 해체형, 지금처럼 해체된 사고, 해체된 언어, 그러니까 아까 와해된 사고, 와해된 언어 또는 비조직화된 사고, 비조직화된 언어, 아무튼 해체형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긴장형은 지금은 아까 요 앞에 보면은 요 중에 우리가 카타토닉 비헤이비어, 요게 긴장성 행동이거든요. 긴장증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하는데, 카타토닉. 사람이 얼어붙어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요건데, 요 긴장형하고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그러니까 과거에 전통적으로 망상형, 그 다음에 해체형, 긴장형. 이렇게 세 가지로 과거에 전통적으로 구분을 해왔었는데, 70년대 후반에 약에 대한 반응을 보고, 아, 그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게 아니라 양성, 음성으로 구분해야 된다 해서 지난 40년 동안 추세가 그렇게 이어져 왔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요 연구자들이 제안하는 것은, 그리고 저도 최근의 연구 결과들을 보면서 저도 제안하는 것은 이제 양성, 음성으로 나누지 말고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 거냐 하는 거를 놓고 볼 때도 양성, 음성으로 구분하는 것보다는 지금처럼 세 종류로 구분하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성, 음성, 해체, 내지는 양성, 음성, 와해, 이렇게로 구분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일단 소개를 해주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동안에 음성 증상과 와해 증상이 치료의 초점이 아니었다는 것이 조현병에서 이 증상들이 왜 빈약한 치료 결과를 보였었는지에 대한 한 가지 설명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말이 잠깐 나오는데, 자 그동안에 우리가 이 세 그룹이 있다. 라고 세 그룹 중에서 가장 주목을 받은 그룹, 그래도 전문가들이 의사든 심리학자든 전문가들이 제일 열심히 진료하고 치료하려고 노력했던 그룹이 바로 아까 얘기한 망상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상이 있거나 환청이 있는 이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한 노력들을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정신과 의사들, 심리학자들 다 마찬가지로. 그런데 더더욱, 자 그럼 정신과 의사들은 왜 해체형에 대해서 관심을 별로 덜 가졌느냐. 제가 볼 때는 이게 한편으로는 약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이 해체형에다가 약을 쓰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이게 해체형이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가 해체형을 어떻게 이해하면 되느냐 하면, 뒤에 이제 사례도 이야기하고 더 자세히 이야기하면 이해를 하시겠지만, 이 이제 극심하게 와해된 또는 와해된 행동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 흔히 연상하는 뭐 미쳤다, 옛날 돌았다, 미쳤다 하면은 막 꼭 뽑고 막 산으로 둘러 막 쫓아다니고 남한테 막 말도 안 되는 뭐 말 붙여 쌓고 뭐 등등 이런 영화 같은데 그런 이미지가 나오네. 그게 해체형이네요. 그게 해체형의 행동이고 해체형의 말이고. 그런 거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이 해체형 환자들을 많이 볼 수 있었어요. 길에 우리가 정신병 하면 머리에 떠올리는 게 이 해체형이에요. 옷 이상하게 입고 사람들한테 막 이상한 말하고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횡설수설하고 혼자 중얼중얼거리고 막 돌아댕기고 이런, 과거에는 우리가 이 해체형을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어디 갔느냐? 과거에는 사실은 동네마다 다 있었거든요. 중얼중얼하고 한 군데 앉아 있다가 뭐 이상한 행동도 하고 아들하고 싸우기도 하고 뭐도 다 어디 갔느냐? 다 어쨌느냐?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싹 병원에 잡아 집어넣은 거고. 그렇잖아요. 다 우리가 과거에 동네에 살던 사람들 다 병원에다 싹 집어넣었잖아요. 병원에 집어넣은 거. 그래서 또 하나는 약을 쓴 거예요. 이 두 가지로.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시내 다니면 해체형 눈에 안 보이잖아요. 이제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경찰이 딸랑 잡아가잖아요. 그 노숙자 시설에다가 잡아서 집어넣으면 노숙자 시설에 보고 분류해서 이걸 그냥 자기들이 데리고 있을 사람 같으면 노숙자 시설에 데리고 있는 거고, 아니면 정신병원 보내는 거고, 이렇게 해서 다 정신병원을 갖췄죠. 약간 지나가는 이야기로, 약간 딴 이야기, 황당한 이야기 하나만 그냥 하고 지나가자면, 저런 사건이 있었어요. 2000년대 초반이죠. 정신보건법 통과되고 2000년대 초반이었는데, 용인정신병원에서 네팔 여자가 6년 만에
정신병이 아니라고 해서 네팔 여자가 6년 만에 강제로 잡혀갔다가 6년 만에 네팔로 돌아가게 된 사건이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네팔 여자가 우리나라에 잠시 왔다가 자기 슈퍼에 물건을 사러 갔는데 슈퍼 아줌마하고 잠시 싸움이 붙은 거예요. 근데 슈퍼 아줌마가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경찰에서 딸랑 잡아다가 시설에 데려갔더니 말도 안 통하고 하니까 이 정신병자다 해서 용정신병원에 넣은 거예요. 용정신병원에서 6년을 지냈는데 있으면서 오는 사람들마다 붙들고 의사 붙들고 자기 네팔 사람이다, 간호사 붙들고 네팔 사람이다, 네팔 사람이다 주변에서 다 말을 취급을 안 해준 거예요. 그냥 저 망상이다. 그냥 말도 제대로 그러니까 완전히 해체형에다가 망상 있는 걸로 본 거죠. 말이 안 되니까 그래서 했는데 이 여자가 어떻게 나오게 됐느냐면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한번 용인정신병원을 방문을 하니까 외부에서 가면 때때로 병동을 개방해서 쭉 보여주거든요. 이제 이 의사가 쭉 가니까 이 여자가 이 의사를 붙들고 갔다 자기 네팔 사람이라고 네팔 대사관에다가 전화해달라고 네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사가 듣고 옆에 있는 저 자기를 수행한 직원한테 아, 그럼 어려울 거 없지 않느냐. 네팔 대사관에 한번 실종자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봐라. 지 이름이 뭐라 하니까 사진하고 보내서 확인해 봐라. 라고 했는데 확인을 하니까 실종자 명단이 올라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네팔 대사관에서 나와가지고 퇴원시켜서 결국은 네팔로 데리고 돌아갔고 그래서 국내의 어떤 시민단체인가에서 사죄를 한다고 나름대로 모금을 해서 네팔에 가서 그 여자한테 이제 전달도 해주고 그랬었죠. 그래서 6년 동안 황당하게 정신병이 아닌데 그냥 정신병원에 세월을 보내서 그만큼 우리가 당사자들의 말을 어떤 면에서 안 들어준다는 거예요. 자기 망상이다라고 치부해버리는 순간에 저거는 쓸데없는 헛소리다 치부해버리는 순간에 안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황당한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 이제 일어났었는데 아무튼 자 제가 그래서 왜 이게 이제 초점이 아니었냐 음성증상화 그래서 환청하고 망상하고 이쪽을 없애는 거에 전문가들이 그동안 신경을 많이 썼었다. 자, 이쪽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두 가지 방법으로 해결했다. 하나는 병원에 집어넣고, 그러니까 분리시키는 거죠. 일반 사회로부터 분리시키고 또 하나는 약을 쓰고, 자, 약을 이 사람들한테 쓰면 둘 중에 하나로 가요. 약을 쓰면 뭐냐면 약을 쓰면 썼더니 와해 증상이 없어져서 와해 증상이 없어져서 멀쩡해지는 사람도 꽤 있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 와해 증상에 지금 현재에 나와 있는 항정신병 약물이 1차적으로 제일 잘 듣는 쪽이 바로 이 와해 증상 쪽이에요. 이쪽은 오히려 와해 증상에 비하면 망상, 환청 쪽은 약이 덜 듣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약을 오래 먹어야 되고 세게 써야 되고 그래야 이쪽은 효과가 나타나는데 이 와해 증상 쪽은 한 조금만 먹으면 얼마 안 지나서 금방 좋아져요. 좋아지는 사람들은 와해 증상은. 그런데 그래서 약만 좀 먹어.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흔히 보면 집에서 그런 이야기하는 집들이 있거든요. 예, 약만 좀 먹으면 괜찮고 약 안 먹으면 금방 안 좋아지더라. 뭐 이런 것들도 그렇고 그런 게 이제 이런 쪽하고 관계가 있는데 이게 약만 먹으면 금방 좋아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약만 먹으면.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약을 먹였는데 빨리 안 좋아지면 잘못하면 의사들이 약을 점점 더 세게 쓴다는 거예요. 약을 더 세게 써버리면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느냐. 자, 와해 증상은 없어지는데. 왜? 딴 이야기를 또 잠깐 하자면, 이게 우리가 논리라고 하는 면에서, 결국 이제 이 논리가 약해지는 거거든요. 사고가 약해지는 건데, 내가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내 생각을 쭉 진행해 나가는 이 힘이 사고를 하는 힘이 좀 약해졌다 이렇게 보면 돼요. 우리 조현병 당사자들이 사고를 하는 힘이 좀 약해지다가 보니까 한쪽에서는 망상 환청 이쪽을 하는 친구들은 한 가지를 붙들고 늘어주는 거예요. 자기가 쉽게 표현하자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세상을 사는데 뭔가 힘들고 좀 정신도 좀 혼미하고 판단도 잘 안 되고 등등하니까 이 망상이나 환청을 하는 친구들은 아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나겠다 해서 내가 정신 차려야 되겠다. 정신 차려야 되겠다 해서 하나를 딱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망상이 생기거나 환청이 생기거나 딱 자기가. 그러니까 이거를 붙들고 있는 한은 정신이 차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딴 사람들하고 일상생활도 되고 대화도 되고 이렇게 한 가지를 바짝 붙들고 늘어지는 쪽이 망상 환청이라고 본다면 이거 제 생각이에요. 이건 책에 나온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가 이 사람들이 서로 어떻게 다를까를
생각했더니 망상환청 쪽은 붙들고 하나를 붙들고 늘어지는 쪽이 정신을 차리려고 붙들고 늘어지는 쪽이 망상환청이라면 요 와해 해체 비조직화 쪽은 정신이 살짝 가잖아요. 우리가 흔히 정신줄 놓는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과거에 미쳤다 돌았다 정신줄 놓는다. 이거 진짜로 정신줄을 놓는 거예요. 대화는 살 정신줄이 놓이면 정신줄이 놓이니까 현실에 들어왔다가 비현실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사는 거죠. 우리가 비몽사몽 간에 우리로 따지자면 잠을 지금 몇 날 며칠 계속 잠을 못 자가지고 좀 졸면서 걸어댕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대화 나누다 말고도 깜빡 졸고 막 비몽사몽 간에 지금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의 비몽사몽 간에 살아가고 있다. 비유하자면 그런 거예요. 잠이 덜 깬 상태에서 비몽사몽 간에 지금 걸어다니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내지는 술이 취한 상태에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려고 애를 써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금방 정신을 좀 차렸다가 나도 모르게 가버렸다가 정신줄이 왔다 갔다 하는 요게 해체형, 와해형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다음에 음성 증상은 뭐냐? 이거는 완전히 이제 뒤로 철수해버린 거죠. 자, 이제 세상살이가 힘들어서 한데 어찌됐건 하나를 붙들고 지금 늘어져서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이 망상환청 쪽이고 정신줄이 왔다 갔다 해서 들락날락하고 있는 사람들이 요게 해체형이라면 음성 증상은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물러서 버린 거죠. 이제는 세상에 대해서 나 관심 없다. 나는 아무 관심도 없고 그렇다고 뭘 생각하는 것도 아니에요. 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살라고 할 때 필요한 거예요. 아까 생각은 항상 계획과 관계가 된다 했잖아요. 내가 뭐 무슨 계획 잡을 일이 있어야 생각을 하죠. 이제는 나는 다 포기했다. 나는 이제 막 더 이상 그런 상처도 받기 전에 나는 이제 세상으로부터 물러서 버리면 아무 생각할 거리가 없죠. 누가 와서 말을 붙여도 일부러 표정을 웃는 표정을 지울 이유도 없죠. 이렇게 생각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떨어져서 동떨어져 있는 게 이게 음성 증상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저는 요 순서도 이게 대단히 맞다고 보는데 세상과 얼마나 매달리고 있느냐, 세상을 살아보려고 집단은 얼마나 하고 있느냐 하는 것도 제가 볼 때 요 순서예요. 환청을 위주로 하는 사람은 그래도 세상을 살라고 자기가 환청을 가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기한테 해결 안 되는 문제는 환청으로 딱 처리하고 이건 내가 아니니까 딱 적혀놓고 환청이 아닌 나는 정상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을 살라고 그래도 제일 아둑바둑 애쓰고 있는 거예요. 환청을 위주로 하는 거. 그다음 망상까지 이런 식으로 세상으로부터 물러나 있다는 거예요. 환청 가진 사람, 망상 가진 사람. 그것보다는 이제 세상으로부터 반쯤 물러났죠. 세상살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쪽으로 반쯤 물러난 거. 이 완전히 세상살이 안 하는 걸 선택한 거고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어찌 됐건 음성 증상과 와해 증상은 자, 이 사람 아까 그 이야기 하던 거 다시 돌아가면 하나는 넣어놨고 하나는 약을 쓰는데 약을 쓰면 되더라 말이에요. 되더라는 말이 뭐냐면 재미있는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된다는 소리예요. 하나는 낫든지 그러니까 사고가 다시 명료해지든지 불투명하고 술 먹은 상태인 것처럼 잠이 지금 잠에 취해 있는 상태인 것처럼 비몽사몽간인데 이게 정신이 또렷한 정신이 들어서 잠이 깬 것처럼 또는 술이 깬 것처럼 또렷한 정신을 회복하는 사람이 있고 이 사람들한테 약을 쓰면 아니면 이렇게 약을 썼는데 또렷한 정신을 회복을 못하니까 약을 더 써요. 자꾸 엉뚱한 소리하고 하니까 약을 더 쓰면 나중에 우리가 그걸 진정작용이라 하잖아요. 완전히 약에 쩔어서 생각 자체가 안 나는 안 하기로 해서 안 나는 게 아니라 약에 쩔어서 안 나는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진정작용이에요. 몸이 온몸이 처지고 감정도 처지고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생각도 처지고 처지게 만드는 그렇게 되니까 조용하잖아요. 이제 묻는 말에만 예 아니요 답하고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이 완전히 바보가 된 것 같죠. 이렇게 해서 이게 되게 나을 수도 있고 아니면 완전히 약에 쩔어서 가만히 얌전하게 더 이상 이상한 소리야 생각을 하려 해도 생각이 안 나는데 생각이 안 나니까 횡설수설할 거리가 없어지는 거죠. 이렇게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음성 증상은 오늘 다룰 부분은 아니고 다음에 다루겠지만 음성 증상을 다룰 때 크게 세 가지가 지금 우리는 사람들이 구분을 못 해요. 음성 증상이 있고 그 다음에 우울 증상이 있고 약에 의한 진정 작용. 약이 너무 세게 들어가서 음성 증상처럼 마치 보이는 겉보기에는 다 이 사람들이 말이 없어요. 말도 없고 사람 세상에도 흥미도 없고
자기 혼자 있을라 하고 음성 증상, 우울 증상, 진정 작용. 근데 이 세 가지는 다 서로 다른 거예요. 음성 증상은 그야말로 세상에 애초에 나 관심 없는 거예요. 나는 이제 세상 안 살기로 했다. 쉽게 표현하면 이거예요. 자기 자살만 안 했다 뿐이지. 세상에 완전히 담쌓고 나는 세상 안 살기로 했다. 라고 있는 게 이게 음성 증상이고, 욕구 자체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살이를 할 욕구, 사람들과 대화할 욕구, 뭐, 욕구 자체가 없는 수준이 이게 음성 증상이고, 그 다음에 우울 증상은 욕구는 다 있죠. 외로워 죽겠다 하고, 다 있는데, 너무나 슬퍼서, 너무나 비참해서 상처받을까봐, 상처받을까봐 물러나 있는 거죠. 근데 진정은 뭐냐면, 약이 세게 들어, 진정은 이거는 사람 몸을 완전히 다운시켜 놓은 거라고 보면 돼요.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려고 해도 사람들이 만나서 반갑게 웃고 인사를 하려 해도 이게 에너지가 있어야 웃는 표정이 지어지고 에너지가 있어야 말을 여러 마디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힘이 없으니까 들어가서 완전히 약에 쩔어버려놓으니까 웃으려 해도 안 웃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을 몇 마디 더 하고 싶어도 한두 마디 꺼내고 나면 더 이상 생각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약에 쩔어서. 이건 다른 거예요. 욕구는 있는데 사람 완전히 몸이 그냥 탁 쳐져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냐.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책에 나오는 이야기 아니에요. 제가 생각할 때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건 다음에 지금 했는 이야기는 음성 증상, 또 우울 증상, 그리고 진정 작용의 차이에 대해서는 다음에 음성 증상 강의할 때 제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아무튼 왜 지금 제가 이제 하려고 했던 이야기는 그거예요. 왜 지금 우리가 와해 증상을 보이는 사람이 과거에는 미쳤다 하면은 그게 가장 대표인데 지금도 만약에 약을 안 쓴다. 약을 안 쓴다 하면 이게 원래의 가장 생생한 모습이에요. 이 와해 증상을 보이는 게 말을 막 엉뚱한 소리하고 뭐 행동을 막 하고 그럼 이런 상태에서 크게 두 가지죠. 이런 상태에서 주변 사람들이 잘해주면 그건 행복한 모습에 막 헛소리를 하는데 룰루랄라 하고 다니면서 헛소리하고 다니는 주변 사람이 잘해주면 그렇게 되는 것이고 주변 사람들이 남으라고 뭐하고 하게 되면 남하고 맨날 허구날 싸워대고 막 하는 그런 그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 그거 이야기하니까 정신지체 우리가 머리 정신지체 애들도 보면 크게 제가 볼 때 양쪽이에요. 정신지체를 지녔는데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부모한테 구박을 많이 받고 주변에 구박을 많이 받고 자란 애들은 사람들하고의 관계에서 되게 예민하고 고집도 세고 막 등등 이렇게 이런 정신지체도 있고 그 다음에 부모들이 정신지체임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이 사랑을 듬뿍 줘서 키운 애들이 있거든요. 걔들은 상당히 선하고 행복하고 늘 남한테 잘하려고 그러고 이런 정신지체 애들도 있어요. 그거랑 비슷하게 이 와해된 언어, 와해형 이런 정신병을 보이는 이런 거를 주 문제로 해서 발병한 애들도 부모들이 옆에서 잘해준 사람과 부모들이 자꾸 나무라고 말하고 한 사람은 양상이 조금 다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튼 그런 것인데 하여튼 그래서 병원에 입원시켜놓거나 아니면 약을 먹였는데 약을 먹이니까 둘 중에 하나로 가버린 거예요. 이 상태로 있는 걸 의사들이 그냥 놔두질 않거든요. 이 상태로 있으면 나을 때까지 약을 쓰든지 뭘 하든지 그래서 안 나오면 결국은 쩔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해서 되니까 지금은 이 모습을 병원 안에 처음 입원했는 환자들한테서나 볼 수 있지 만성 환자들 가면 와해형 없어요. 만성 환자들은 다 일로 가 있거나 다 이쪽 편 비슷하게 그래서 진정작용 때문에 완전히 사람이 쩔어 있거나 아니면 나았거나 둘 중에 하나죠. 그래서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음성 증상과 와해 증상은 치료의 초점이 아니었다. 심리학자들한테도 관심 없는 쪽이에요. 뭐냐면 환청하고 망상 이 사람들은 심리치료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대화가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 심리치료하는 사람들이 이쪽 환청과 망상은 심리치료로 고치려고 애를 많이 써왔는데 이쪽만 가더라도 벌써 대화가 잘 안 되잖아요. 이거는 대화가 거의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심리치료하는 사람들이 이쪽에 관심 안 가졌다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음성증상과 와해증상은 그간에 치료의 초점이 아니었다 하는 요 이야기까지 나와 있죠. 이게 이제 DSM-5라고 하는 거를 요거 이제 우리 국내에서 요거는 이제 번역했는 거죠. 요게 우리가 이제 정신과에서 진단 내릴 때
사용하는 책이에요. 이게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개발한 거고, 이제 1952년부터 시작해서 1판부터 해서 이제 계속 그새 개정이 되어 왔는데 지금은 이제 5판이고, 요거 가지고 우리가 진단 내리는데 쓰고 있습니다 하는 거고요. 그 요 DSM-5에 나오는 내용 중에 이제 이 와해된 사고 쪽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와해된 사고, 과로하고 사고 형식 장애 또는 형식적 사고 장애는 전형적으로 각 개인의 언어에서 유추된다.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기는 말을 횡설수설하고 말을 이상하게 하고 하는 거지만 이게 언어장애는 아니다 이 이야기예요. 표현만 말로 될 뿐이지 생각이 그렇기 때문에 그게 그 말이 나오는 거고 생각이 그렇기 때문에 말이 이상하게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장애는 아니다. 이건 사고장애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의 화재에서 다른 화재로 옮겨가는 경우 요거를 탈선 혹은 이완현상, 연상의 이완이라고도 하고 뭐 탈선이라고도 하는데, 그러니까 말이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왔다 갔다 하는 그거를 이렇게 이제 탈선, 디레일먼트 영어로는 그렇게 하고, 그다음 질문에 대한 대답이 모호하게 관련되거나 완전히 무관한 경우 이탈이라고 하고가 여기에 해당된다. 자, 드물게 언어가 너무 심하게 와해되어 거의 이해 불가능하게 되면서 언어 와해 상태의 수용성 실어증과 유사한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질이 멸렬하다. incoherence라고 하는, 무슨 말을 하는지 도저히 알아들을 수가 없는 그런 상태. 질이 멸렬 혹은 말비빔. 이거는 뭐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약하게 와해된 언어가 흔하면서도 비특이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즉 약하게 와해된 언어는 우리 흔히 보통 사람들도 많이 그렇게 한다 하는 것이죠. 그 증상은 효율적 소통을 실질적으로 저해할 정도로 충분히 심해야만 한다. 대화가 잘 안 된다. 의사소통이 잘 안 된다. 해야 우리가 이것을 이제 와해된 사고, 와해된 언어라 한다는 것이죠. 진단을 내리는 사람이 검사받는 사람과 다른 언어적 배경에서 온 경우 손상의 심각도에 대한 평가가 어려울 수도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큰 문제가 안 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민사회이기 때문에 문화권이 서로 다르고 하면 이런 거 판단할 때 좀 어려움이 있다 그 이야기죠. 덜 심한 와해된 사고 혹은 언어가 조현병의 전구기 및 잔류기 동안에 나타나기도 한다. 이런 정도로 이제 설명이 되어 있어요. DSM에서는. 자, 제가 이제 검토하고자 하는 것은 와해된 사고의 심리적 측면이 어떻게 되느냐. 자, 제가 왜 심리적인 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지금 이제 이 부분이 우리가 제가 늘 이야기하는 지금 현재 우리 정신의학계의 좀 문제예요. 심리적인 부분을 너무 도외시한다는 거죠. 너무 약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는 추세가 좀 강해서. 자, 제가 심리적인 이야기가 왜 필요하냐. 제가 꼭 심리학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당사자들한테 필요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요 그림은 제가 지난번에 우리 4월 1일하고 4월 2일에 사단법인 대한정신장애인 가족협회 그 임원회의가 우리 가야 호텔에서 이틀간 있었는데, 그 첫날에 저한테 한 시간 동안 그 가족협회의 역할과 비전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해달라 해서 강의를 하면서 제가 그때에 만들었던 그 PPT예요.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당사자를 낮게 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데 당사자를 어떻게든 도와주고자 하는 것, 그래서 당사자가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데, 그러면 당사자가 어떻게 하는 게, 당사자가 과연 해야 될 일이 뭐냐, 그리고 그걸 알아야 우리가 가족이 그걸 뒷받침해 줄 게 아니냐. 근데 당사자가 해야 될 일, 그거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당사자의 과업 수행에 필요한 필수 요소와 촉진 요소라고 했는데, 당사자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거다. 자, 병이 있거나 없거나 간에 자기의 삶을 사는 게 제일 중요하다. 제가 그날 강의에서는 그걸 동영 PPT도 띄우면서 강의를 했는데 지금 없으니까 말씀으로만 잠깐 드리자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흔히 당사자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고 병이 나아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당사자도 내 병이 낫는 것,
병이 나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고 가족들도 우리의 병이 낫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 이건 병이 낫는다는 개념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와 관련된 문제이기도 해요. 자 병이 낫는다는 것을 그냥 내가 하루하루 생활 잘 살아가는 것 정도로 그럼 병이 낫는 거다 이렇게 규정을 하면 그거는 뭐 가능하지만 병이 낫는다는 것을 예를 들어서 완치 증상이 하나도 없어야 된다. 남들처럼 완전히 직장도 다녀야 되고 뭐 해야 된다. 이렇게 잡을 거냐 이제 이 문제예요. 그런데 제가 그날 강의에서 먼저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병이 낫는다라고 하는 걸 목표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목표라고 하는 것은 항상 내가 마음 먹고 노력하면 성취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되지.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걸 목표로 잡으면 안 됩니다. 이야기하는데, 자,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병이 나으려고 노력은 할 수 있지만, 그래서 병이 나을 건지 안 나을 건지 그건 내가 장담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병이 나을지 안 나을지는 궁극적으로 이거는 하늘에 달린 일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병이 나으려고 노력하는 것. 가족들도 내 자식 병이 낫게 해줄 수는 없어요. 아무리 가족이 열심히 해도 낫게 해줄 수는 없어요. 낫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 도와주는 것. 요까지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다. 자, 그러면 궁극적으로 제가 여기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아무리 노력한다 하더라도 이 병이 나을지 안 나을지 누구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하는 이야기예요. 노력한다고 낫는다는 보장이 없다. 자, 노력한다고 낫는다는 보장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을지 안 나을지 알 수가 없다. 열심히 노력했지만 여전히 어떤 문제는 남아있을 수 있다. 증상에 어떤 증상들이 남아있을 수도 있고 여전히 대인관계가 좀 불편하고 어려울 수도 있고 여전히 직장 다니는 게 힘들 수도 있고 뭔진 모르지만 열심히 노력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을지 깨끗하게 나을지 안 나을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지내고 있는 당사자들 대다수의 모습을 보면 다들 어느 정도의 문제는 여전히 지니고 있단 말이에요. 증상이면 증상, 대인관계의 불편함, 뭐.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병이 낫든 안 낫든 관계없이. 설사 병이 어느 정도 남아있다 하더라도 그것과는 관련없이 자신의 삶을 잘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 당사자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야지 되는데 어떤 자신의 삶? 자신이 선택한 자신의 삶을 살아가야 되죠. 자신. 어려운 여건 가운데에서도 병이 있는 가운데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은 가운데에서도 그래도 자신이 선택한 자신의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당사자들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살아가는 것인데 이렇게 당사자들이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결국은 자기 결정권이라고 하는 게 필수적이다. 자기가 선택한 삶만이 우리가 책임 있게 살고 능동적으로 살고 적극적으로 사는 것이지 자기가 원하지 않는 삶을 살으라고 하면 거기서부터 사람들은 의욕이 꺾이고 의지가 꺾이고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다. 사람이 시든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자신의 삶을 선택할 수 있게 해줘야 되고 자 큰 목적이 목표든 작은 목표든 하루하루의 일상생활이든 오늘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지금 잠을 잘까? 아니면 공부를 할까? 뭐든지 간에 자기가 선택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 대부분의 가족분들이 걱정하는 게 뭐냐면 자기가 판단력이 있느냐,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그리고 어떻게 애를 믿고 맡겨놓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두 가지를 해줘야 되는데, 옆에서. 한편으로는 자기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고, 스스로 실천할 수 있고 하는 그런 힘을 길러줘야 되죠. 우리가 그것을 이제 역량 강화, 영어로 empowerment라는데, 그걸 이 역량 강화하니까 무슨 말인지 잘 안 와닿아서 하실 것 같아서 의미를 제가 풀어서 설명하자면 결국 자력을 세우는 거다. 자력을 키우는 거다. 당사자 스스로는 자기 자신의 자력을 세우려고 노력해야 되고, 옆에서 가족이나 전문가가 도와주는 사람들은 당사자의 자력을 세워주려고 우리가 옆에서 해줘야지 되는 거죠. 한편으로 이렇게 능력을 키워주는 것. 자력을 세워주는 것, 이거를 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능력만 있다 해서 그걸 발휘를 할 수가 없으니까 기회가 없으면 발휘를 못하니까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고 그래서 이걸 제가 양날개를 달아줘야 된다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죠. 이게 몸통이고 자신의 삶을 살고 그걸 위해 자기 결정권이 필요하고 이게 가장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이야기고, 그래서 이게 이제 필수 요소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촉진 요소라고 제가 이제 해둔 것인데, 역량 강화 기회 제공은 양 날개를 달아줘야 된다. 한편으로는 자력을 세워줘야 되고, 자력을 세울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되고, 한편으로는 그것을 써먹을 수 있게, 자신이 선택했는 걸 써먹을 수 있게 기회를 제공해줘야 되고, 이 양 날개를 달아줘야 된다. 이게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입니다. 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금 고민하는 건, 우리가 지금 약으로만 처방하는 부분의 문제가 뭐냐 하면, 그래, 약을 먹어서 다행히 나으면 다행이에요. 근데 약을 먹어도 안 나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여기에 대한 답이 있어야 되는데, 약을 먹어도 증상이 개선이 안 된다.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약에만 의존하고 있다 보면 약을 점점 세게 쓰는 방법 이외에는 없다는 거죠. 이러면 사람이 쩔어서 완전히 인생이 망가져 버리는 이런 상황에 이제 들어가게 되니, 자, 제가 지금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제가 약 먹지 말자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약 필요해요. 또 약 먹고 사실은 딴 큰 도움, 큰 노력 없이 약만 먹고도 비교적 멀쩡하게 잘 지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약이 분명히 도움이 되는데, 자, 약도 필요하고 뭐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지만,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뭐냐? 중요한 것은 스스로, 자, 환청이 있다. 환청이 있을 때 약을 먹어서 환청이 안 떨어진다. 그럼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뭐냐? 자, 망상이 있다. 자,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뭐냐? 이 망상 때문에 내가 괴롭다, 힘들다.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뭐냐? 지금처럼 와해된 언어, 말이, 내가 말을, 이 와해된 언어를 보일 땐 당사자 입장에서도 갑갑하거든요. 이게 우리 경험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똑같아요. 우리도 어떤 날은 말을 하면 내가 말이 아주 조리 있게 잘 되는 날이 있잖아요. 상대방한테 탁 의사전달이 되고 그러면 기분도 좋고 한데, 어떤 날은 내가 내 뜻을 전하려 하는데 말이 꼬여가지고 뭐 이래 말했다가 저래 말했다 안 돼서 계속 빙빙거리고 말하다가 결국 만나고 나오면서 되게 찜찜하잖아요. 아, 내가 그때 이 말 했었어야 됐는데 내가 왜 그렇게 바보같이 딴 말만 장황하게 하고 그러고 나왔을까? 이렇게 되잖아요. 당사자들이 똑같아요. 당사자들이 말을 횡설수설한다, 뭐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한다. 본인이 그렇게 말하고 싶어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본인도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엄마, 나한테 그렇게 혼만 내지 말고 나한테 좀 부드럽게 말을 해줘. 이렇게 말을 하고 싶은데 이게 표현이 안 돼서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이렇게 변해. 자기도 전달이 안 되니까, 우리가 내가 내 말이 전달이 안 될 때 말하면서도 답답한 것처럼 자기도 자기 말이 전달이 안 되면 말하면서도 자기도 속이 깝깝한 거예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이런 이제 문제들이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당사자들 입장에서, 아, 내가 좀 조리 있게 논리 있게 말을 해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예를 들자면 우리 보통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내가 중요한 자리에 갈 때에는 말에서 혹시라도 놓칠까 봐 메모를 해서 가잖아요. 오늘 내가 요 말은 꼭 해야 되겠다. 그러면 말을 좀 더 조리 있게 할 수 있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와해된 언어를 보이는, 와해된 사고를 보이는 당사자들이 자기가 중요한 이야기들을 메모를 해서 말을 하면 훨씬 자기 뜻을 잘 전달할 수 있겠죠. 그냥 말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요런 방법들이 있다면 우리가 찾아서 그런 방법을 본인한테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말이 자꾸 꼬이고 하면 메모를 잘해서 말을 해봐라. 또 한꺼번에 너무 오래 말하면은 말이 길어지면, 네가 헷갈리면 말을 딱 할 때 좋다. 지금부터 한 5분 정도 딱 말해서 내가 요점만 분명히 말을 하겠다 라고 시간을 제한해서 한번 말을 해봐라. 이렇게 몇 가지 알려줄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면 그런 방법을 알려주는 게 자력을 세우는 거잖아요. 또 옆에서 부모들도 자력을 세우게끔 도와주는 방법이, 부모들이 방법을 모르니까 결국은 부모들이 하는 게 뭐냐 하면 혼을 낸다 말이에요. 네 말을 좀 똑바로 해라. 말을 왜 그렇게 하느냐. 혼을 낸다든지 아니면 무관심해버린다든지, 자기는 말하려 하는데 하도 들어보니까 계속 쓸데없는 말만 하고 말 잘 못 알아듣겠으니까 안 들어버린다든지. 이렇게 부모들이, 이건 자력을, 혼을 내서 우리가 자력을 세워줄 수 있으면 혼을 내죠. 근데 혼을 내는 방법은 도움이 되는 방법이 아니라 오히려 이게 마이너스가 되는, 손해가 되는 방법입니다. 나오니. 그럼 혼내는 방법 말고는 어떤 방법을 해야 되지? 그 뒤에 이제 쭉 자료를 소개하겠지만, 최고로 좋은 방법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횡설수설하는 애들한테 가장 최선의 방법은 본인이 말 똑바로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피드백을 줘라 하는 게, 칭찬해 줘라.
아, 네가 네 생각이 그런 생각이었구나. 아, 네 정말로 말 잘하네. 좋으네. 내가 정확하게 알아들은 내용이 있으면 정확하게 알아들은 내용을 아, 네말 들으니까 네가 지금 이 말이구나. 그래서 네 말, 참네말 잘했다. 내가 그럼 앞으로 그렇게 할게라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보면 우리가 거꾸로 한다는 거예요. 일상생활에서도 흔히 잘못된 행동을 지적하고 나무라고 고쳐라 라고 하고 잘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우리가 흔히들 왕왕 무심코 지나가 버리고 흔히들 이렇게 하는데 이 방법은 도움이 안 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으로 도움이 되는 애들은 어떤 애들이냐면 정말로 상위 5% 안에 들어가는 애들이 이 방법 도움 돼요. 공부 안 한다고 나무란다 뭐 한다. 정말로 공부 전교에서 방방 나는 애들은 혼을 내도 돼요. 네 공부하는데 공부하는 방법이 잘못됐다. 공부하는 게 뭐가 잘못됐다. 네가 요새 정신머리가 그게 뭐냐? 혼을 내도 이 애들은 그 혼내는 걸 가지고 자기가 다시 정보를 찾아서 자기가 활용을 해요. 그러니까 최상위권에 있는 애들은 혼내는 방법이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지만 중간에 있는 애들 혼내는 거큰 도움 안 돼요. 더더욱이 바닥에 있는 애들일수록 밑에 바닥에 있는 애들일수록 혼내는 거는 완전히 마이너스예요. 자존심만 상하게 하고 오히려 더 손놓게 만들고 애초에 의욕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지 혼내는 방법은 방법이 아니에요. 바닥에 있는 애들일수록 칭찬하고 격려하는 게 이게 이제 도움이 되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현병 당사자들을 대해 나갈 때 일관된 기본 원칙이 뭐냐 하면은 괜찮다라고 해주라는 거예요. 웬만한 거는 다 괜찮다가 돼야 되는 게다 괜찮다. 그래서 제가 너그러운 무관심이라는 말을 썼잖아요.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해주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게. 그러니까 단점 고치기로 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단점 고치러 가면 절대로 안 되고, 고쳐야 될 단점이 너무 많아서, 어떤 면에서는, 허구한 날 잔소리하기에 바쁘고, 혼내기 바빠지니까, 단점 고치기로 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단점은 전부 다눈 감고 지나가십시오. 제가 늘 이야기하는, 눈 감으면 안 되는 건딱두 가지밖에 없다. 그 빼놓고는 다눈 감아라 하는 거예요. 딱두 가지. 하나가 뭐냐면 자살. 어우, 큰일 났다. 저러다 자살하겠다. 요거는 눈 감으면 안 되고, 또 하나. 타해. 심각한 타해. 그냥 두면은 완전히 무슨 살인사건 나겠다. 큰일 나겠다. 이런 거 아니고 딴 거는 다 괜찮다는 거예요. 다 괜찮다라고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다를 이제 다 가셔야지 돼요. 대신에 뭐를 해야 되느냐. 잘하는 거 있을 때 그거 가지고 칭찬을 해라. 칭찬을 할 때에는 우리가 완전히 그냥 완전히 훨씬 더 우리가 부모님부터 그거를 할줄 알아야 돼요. 좋아할 때 좋아하는 표현을 훨씬 과하게 할수 있는 거. 아, 그러냐. 진짜로 반갑네. 막 얼굴 표정도, 애 얼굴 표정 없다고 뭐라 하고, 뭐 감정 표현 없다고 뭐라 할게 아니라 부모님이 먼저 시범을 보여주셔야 되는 게 웃을 때는 이렇게 활짝 웃는 거다. 완전히 말할 때, 좋을 때는 목소리가 한톤 올라가서, 아, 이렇게 말하고, 막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거를 잘하는 직업군이 누구냐면 유치원 선생님들. 애들 오면, 하, 완낙하고, 뭐, 옛낙하고, 막, 아, 그래. 이뻐할 때. 우리가 부모님들이 그 유치원 선생님들의 그거를 좀 본받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애를 대할 때, 아, 우리 아들밖에 없다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거를 좀 과잉 칭찬해 줄때좀 과하게 해 줄, 기뻐할 때좀 과하게 해 줄, 한톤 높여서 그래야 분명하게 알아들어요. 아, 엄마가 내 좋아하네, 엄마가 내 칭찬하네. 이렇게 지나가는 말처럼 쓱 해버리면 잘못하면 모르고 지나가요. 그래서 하여튼 이 잘하는 거 발견했을 때 잘하는 거를 붙들고 열심히 칭찬해주고 격려를 해줘라. 그게 원리가 똑같다는 거예요. 와해된 언어. 평상시에 말을 할때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는데 어떤 때 정확하게 말을 해서 내가 정확하게 알아들었다. 그거를 가지고 야, 니 지금 이 말했구나. 이제 엄마가 진짜로 알아들었다. 아, 니 지금 진짜 말 잘했다. 이렇게 잘하는 거에 대해서 피드백을 줘라. 이게 최고로 좋은 방법이다. 그 이야기가. 그래서 그런 것인데, 하여튼 여기에서 지금 제가 하고자 했던 이야기는 그래서 자력을 세워줘야 된다. 자력을 세워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앞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망상에 대해서도 스스로 할수 있는 방법, 가족이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고, 환청에 대해서도 스스로 할수 있는 방법, 가족이 할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와해된 언어, 와해된 사고를 보일 때에도 스스로 할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이후에 마찬가지로 이제 음성 증상 뭐
와해된 행동, 음성 증상 강의할 때도 제가 계속 제가 강의하는 요점은 어떻게 하면 자력을 세울 거냐, 당사자 스스로. 가족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가족이 할 수 있는 게 뭐냐, 내가 어떻게 하면 이게 도움이 되는 것이냐.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 부분에 초점을 둬야 됩니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또 하나가 이제 기회 제공입니다. 어떻게, 기회는 또 어떻게 제공해야 되느냐. 하여튼 이런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심리적인 걸 이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내면을 알아야 된다.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이쪽이 막상 자료를 찾아보면 자료가 안 많아요. 와해되는 이쪽이. 자, 제가 지금 관심을 두는 거는 자료는 많죠. 자료는 많은데 다 어떤 자료가 많으냐면 뇌에 대한 이야기, 약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뭐 그냥 단지 표면적으로 관찰해서 어떤 행동들을 보이더라 하는 거, 뭐 잘못됐다 하는 거, 이런 거는 많은데 지금 제가 초점을 두는 것처럼 그래서 그럼 당사자가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가족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를, 이런 정보를 담고 있는 자료가 너무나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없는데 이 부분이 이제 더 지뢰받친 게, 아까도 제가 그랬던 전문가들이 그래도 그 사이에 보면 망상과 환청에는 전문가들이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또 심리치료, 심리상담하는 사람들도 망상환청에는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그러니까 망상환청을 지닌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이 사람들과 대화할 때는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 자, 스스로는 뭘 할 수 있는가, 이런 자료들이 그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환청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인터보이스라는 단체가 있어서 수만 명을 인터뷰하고 환청을 지닌 사람들, 그래서 각자가 대처하고 있는 방법이 뭐냐, 그래서 그거 뽑아내서 자기들이 논문으로 쓰고 해서 자료를 올려주니까 제 경우에 공부하기가 수월하잖아요. 망상 쪽, 환청 쪽은 아, 당사자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가족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야기하기가 수월하다고요. 그래서 제가 망상, 환청 이야기할 때는 제가 계속 몇 가지 강조했죠. 제일 강조했는 게 자기 노출이잖아요. 당사자 입장에서는 무조건 자기 속을 다 까발려야 된다. 환청도 그렇고 망상도 그렇고 있는 거 자기 혼자 꽁꽁 안고 혼자만 계속 생각하니까 그 안에서 돌아가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무조건 하고 까발려야 된다. 그래서 상담할 수 있으면 상담하는 게 좋고 부모한테도 털어놓을 수 있으면 털어놓기. 그러니까 털어놓기가 제일 좋은 거다. 털어놓을 사람이 없으면 글로 써라. 글로라도 표현적 글로 생각나는 대로 글로 써라. 그거 두고 글로 써. 글로라도 자꾸 쓰면 끄집어내는. 그래서 제가 비유하기를 청소하는 거에 비유했잖아요. 방 청소하고 지금 방에 거 싹 끄집어내고 다시 정리해라. 그러면 정리가 된다. 당사자들이 해야 될 일은 자기 노출이다. 자기 공개다. 용기를 내서 털어놔라. 그 이야기고. 그러면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할 일은 잘 들어주는 거다. 잘 들어줘야 털어놓을 거니까. 무조건 하고 경청을 해줘라. 이게 무조건 첫 단계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지지적 근거도 이제 있단 말이에요. 그런 쪽으로 이제 인터보이스라는 단체에서도 자기 환청을 두고서 이야기할 사람을 찾아라. 주변에 그런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렇게 이제 하고 있고. 그래서 자료가 많은데 와해된 언어, 와해된 행동, 이제 음성 증상 이쪽으로 가면 음성 증상은 그래도 또 좀 나아요. 재활이라고 하는 우리가 재활 전문가들이 주로 다루려고 했던 게 음성 증상이거든요. 안 움직이고 있는 애들 어떻게 하면 끄집어내서 움직이게 할 것이냐, 어떻게 동행할 것이냐, 뭐 할 것이냐. 음성 증상 쪽은 그래도 좀 자료가 있는데 제일 지금 자료가 없는 영역이 이쪽 영역이에요. 와해된 언어, 와해된 행동 이쪽 편이에요. 이쪽에도 뭐 수기 같은 거 보면 과거에 나왔던 수기들 중에 자기가 그런 어떤 매우 혼란스러운 상태일 때 자신의 정신세계 같은 거 막 써놓은 수기들이 있고 하기는 해요. 근데 아무튼 지금 전문가들 쪽에서 일단 수기 이야기를 생각하면 우리 당사자들이 수기를 많이 쓰셔야 돼요. 우리 가족분들도 수기 많이 쓰셔야 되고 앞으로 그런 자료들이 많이 나와야 그게 다른 가족, 다른 당사자들한테 도움이 되고. 수기 썼는 이야기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분이 수기 썼는 게 그분은 교회 쪽에서 그 도움이 됐더라고. 교회에 가서, 교회에 가니까 집단 상담과 마찬가지예요. 계속 자기 이야기 돌아가면서 하는데 거기에서 자기의 그거를 수기를 써서 와서 발표를 하도록 했다네요. 그래서 하여튼 그거구나. 장우성님도 그렇고 제가 헷갈렸는데 그 앞에 우리가 또 했던 누구죠? 나는 조현병 환자다라는 수기를 썼는 그 친구도 그렇고 책 썼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모임에 가면서 거기에서 자꾸 이제 자기가 발표를 하기 위해서 글들을 자꾸 썼는 게 어느덧 책 한 권 분량을 쓴 거예요. 써서 나중에 그렇게 썼던 거를 자기가 이제 정리해서 책으로 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연지 미카엘님도 지금부터 이제 계속 자기 경험담들을
그러니까 한 번은 이 주제로 강의를 하고 한 번은 저 주제로 강의하고 한 번은 좀 예를 들어서 발병 때에 내가 환청 망상 있었는데 환청 망상 있을 때 내 환청 내 망상은 이랬다. 그거 무지 중요한 정보거든요. 엉뚱한 짓을 이렇게 했다.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도 좋은 정보니까 거기에 초점을 두고 강의하고 또 어떤 때는 요새 내가 하고 싶은 일 이런 거다. 또 어떤 때는 사람들을 만나봤더니 이렇더라. 내가 다 다니면서 봤던 곳에 대해서 써도 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쓸거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되시면 자꾸 쓰셔요. 자꾸 쓰셔서. 그리고 그렇게 쓰면 또 나와서 앞에 발표할 때 훨씬 자신감도 있고 훨씬 또 정리가 잘 돼서 내가 잘 발표도 잘할 수 있게 되고 이제 양쪽이 맞물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잠깐 하려 했던 이야기는 미국과 유럽과 가족도 당사자도 그런 운동을 했었다는 거죠. 지금도 계속 끊임없이 나오고 있죠. 끊임없이 강의하고 있고 그래 우리도 이제 지금 우리 가족들 당사자들이 해나가야 될 1차적인 과업이 제가 볼 땐 수기예요. 수기를 써야 되고 자신이 썼는 수기를 가지고 앞에 나와서 발표하고 하는 이런 작업들 그리고 그게 책으로 출판할 수 있으면 책으로 출판하고 아니면 요새는 인터넷 출판이 있기 때문에 출판하기도 옛날보다 많이 수월해졌거든요. 돈도 거의 안 들이고 출판할 수 있고 하니까 자신의 경험담들을 자꾸 그렇게 쓰셔야지 돼요.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제 그래서 그런데 그런 게 필요하고 그 전문가들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와해 증상에 대해서는 이 상담자들도 망상 환청 지닌 사람들하고는 상담이 잘 되니까 하는데 와해 증상 지닌 사람들은 상담이 잘 안 되니까 상담자들도 이걸 상담으로 해서 고칠 생각을 크게 안 해왔었다는 거죠. 음성 증상 더더욱 상담으로 고칠 생각을 안 해. 그러니까 심리학자들이 와해 증상이나 음성 증상 이런 데 관심 별로 없었다. 그 이야기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료가 크게 없는데 그중에 제가 이제 몇 편을 보다가 한편 괜찮다고 찾아낸 게 스톨라라고 하는 분인데 보니까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교 의과대학의 조교수로 계시는 분이더라고요. 정신과 의사이면서 동시에 심리학 박사예요. 의학 박사, 심리학 박사. 미국의 경우에는 그렇게 의학 박사이면서 동시에 심리학 박사인 의학 박사이고 동시에 사회복지학 박사이고 이런 게 많아요. 우리하고 약간 학문의 풍토가 달라요. 이게 어디서부터 비롯되느냐 하면 조금 딴 이야기하고 지나갈게요. 미국의 경우에는 학부의 의과대학이 없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의학대학은 도입하려다가 실패를 했지만 미국에는 의과대학은 학부에 없고 대학원 이상에 있는 과정이에요. 미국은 괜찮다 싶은 직업은 다 대학원 과정이에요. 우리처럼 학부에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정신과 의사도 그렇죠. 사회복지사도 이게 대학원 과정에 있는 거죠. 또 물리치료사도 대학원 과정에 있는 거죠. 뭐 웬만한 전문직들은 대학원 과정에 있어요. 그러니까 학부 때는 기초적인 공부들을 해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의사들이 많은 의사들이 생물학을 전공하고 그다음에 의대를 진학한다든지 생물학, 사회학, 심리학 뭐 등등 이런 이제 기초가 되는 그러다가 보니까 서로 간에 타 학문 분야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요. 학부에서 다른 전공을 했는 사람들이 의과대학원에서 같이 만나니까 각자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고 나중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의학을 하면서도 심리학을 같이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서로 간에 교차해서들 많이 해요. 그리고 전체 의과대학 교수가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 70% 정도가 의사고 30% 정도가 비의사예요. 의과대학 교수들 중에 상당수가 비의사들, 그러니까 기초학문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교수로 포진해 있죠. 근데 우리나라는 의과대학 교수의 거의 대다수가 다 의사지, 비의사 교수가 거의 없어요. 제가 알기로 아마 비의사 교수가 있는 데가 의공학과 정도, 의공학과는 공대, 그거니까 의사들의 교육과정으로 안 되니까 의공학. 그 다음에 임상심리가 매우 예외적으로 의사가 아닌데 정신과에 의대 교수로 있는 전국에 한 10대 군데쯤 지금 의대 교수로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 근데 좀 적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의사 그룹들이 너무 타 분야를 너무 모르는 그런 이제 문제가 좀 있어요. 자, 어찌됐건 이 스톨라라고 하는 분이 정신과 의사이면서 동시에 심리학 박사이고 의과대학 교수로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쓴 논문이에요. 자, 이제 지금부터 이제 이 사람의 논문을 쭉 읽어볼게요. 읽으면서
한 10여 페이지에 걸쳐서 제가 써놨기 때문에 쭉 읽으면서 부연 설명하는 식으로 할게요. 자, 우리 요 논문을 제가 지금 다음 카페에도 올려뒀어요. 이 논문 올려둬서 다음 카페에 들어가서 뭐 이렇게 검색하면 나와요. 와해된 사고 또는 와해된 언어 이렇게 해서 검색하시면 나와요. 우리는 음성 증상이나 사고 장애를 지닌 사람들이 교육과 직업 그리고 사회적 상호작용과 같은 일상생활 활동에서 성공이나 즐거움에 대한 기대가 낮다고 가정한다. 해도 잘 안 될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자기 사회생활 할 자신감이 없다. 성공할 거라고 하는 대인관계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에서 자기가 잘할 거라는 자신감이 없다. 그 다음에 해서 재미있을 거라는 생각이 없다 하는 거죠. 성공이나 즐거움에 기대가 낮다. 바깥 세상살이에 대해서 기대가 낮다 하는 거예요. 별로 기대되는 게 없다. 우리가 항상 기대가 돼야 적극적으로 덤빌 거잖아요. 기대가 안 되면 뒤로 물러선다는 것이죠. 자, 기대가 낮다고 가정을 한다. 나아가 우리는 이러한 태도가 두 종류의 증상 모두에서 핵심적인 인지적 요소라고 가정한다 하는 것이고요. 즉, 활동으로부터 성공이나 즐거움이 기대되지 않을 때 그 활동에 참여하려는 욕구가 종종 전적으로 감소한다. 이걸 이 사람은 이제 음성 증상의 주요 문제라고 보는 것이고. 또한 활동에 참여할 때 스트레스가 더 클수록 의사소통 활동의 경우에 와해가 초래될 수 있다. 와해 증상이라고. 자, 이 글을 쓴 스톨라라고 하는 이 사람의 기본 가정은 뭐냐면 성공이나 즐거움에 대한 기대가 낮다. 이게 음성 증상을 지닌 사람이든 와해 증상을 지닌 사람이든 마찬가지인데 음성 증상을 지닌 사람은 기대가 안 되니까 물러서 버린 거고 와해 증상을 지닌 사람은 기대가 안 되지만 그래도 일단 해본다는 거죠. 해보는데 스트레스를 받아서 혼란스러워진다 이 이야기예요. 자, 쭉 읽어갈게요. 앤드리슨이 정의했듯이 사고장애의 양성적 형태로는 요 부분은 제가 지금 요 용어들 조금 익숙해지시라고 일부러 따온 거예요. 자, 연상의 이완, 연상의 대화의 흐름이 다양한 방식으로 궤도를 이탈하는 것, 그리고 질문에 대한 동문서다. 연상의 이완과 언어의 개인특유적 사용이 있다. 자, 언어의 개인특유적 사용이란 예로서 신호조작증,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내는 것과 단어근사치, 존재하는 단어를 새로운 의미로 사용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런데 가장 극단적인 경우의 양성적, 형식적 사고장애는 지리멸렬 또는 말비빔이다. 말비빔은 단어의 무작위적 사용. 뜻에 안 맞게 아무렇게나 쓴다는 것이죠. 음성적 사고장애 증상으로는 사고정지, 사고의 흐름의 차단, 갑자기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것, 사고정지와 언어 내용의 빈곤이 있다. 언어 내용의 빈곤에는 경직성, 보속성, 의문연상과 반향언어가 포함된다. 요거는 이제 요 용어들 익숙해지시라고 제가 인용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형식적 사고장애 증상은, 그러니까 아까도 그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formal thought disorder인데 형식적 사고장애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또는 사고 형식장애라고도 번역하고 사고 형태장애라고도 번역하고 줄여서 그냥 사고장애. 그냥 사고장애라고 할 때 우리가 흔히 이 사고 형식장애, 사고 형태장애, 이걸로 우리가 흔히 사고장애라고 하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사고장애에는 사고 내용의 장애가 있고 사고 형식의 장애가 있다. 그런데 사고 내용의 장애는 우리가 망상이라 하니까 망상이 있고 나머지는 뭐로 사고장애 할 때 사고 형식장애. 형식적 사고장애 증상은 대화의 주제가 정서적으로 심각한 주제인 경우 또는 가족으로부터 비난받는 경우에 악화된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자, 지금 그러니까 어떨 때 애들이 이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말을 횡설수설하고 엉뚱하게 말하고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비교적 지가 말을 잘할 때도 있는데 말을 횡설수설하고 앞뒤 안 맞는 말을 하고 못 알아듣는 식으로 말을 하고 뭐 생판 못 들어보던 단어를 사용하고 이렇게 말이 의사전달이 안 되는 방식으로 말을 할 때가 이런 경우라는 정서적으로 자기가 부담이 될 때 뭔가 지금 이 상황이 그러니까 자 익숙한 사람들한테서는 말을 좀 제대로 할 텐데 처음 만나는 사람 앞에 가면은 말이 버벅거려 이상하게 나온다든지 이런 거 아니면 집에서 부모가 혼낼 때 자기를 안 좋은 눈으로 바라볼 때 이렇게 되면 말이 꼬이기 시작한다 하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이 연구는 사고장애를 지닌 내담자는 중립적 화제 예로서 여기는 어떻게 오셨어요? 라든지 또는 흥미로운 화제 예를 들어서 스포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뭐 이런 때 중립적인 화제나 흥미로운 화제를 두고 대화를 나눌 때는 흔히 매우 명석하지만
자신의 치료와 관련된 화제를 두고 대화를 나눌 때에는 심한 사고장애를 보인다는 우리들의 임상 경험과 일치한다. 아마 이때는 자신의 치료와 관련된 화제가 자꾸 단점 고치기 식의 화제를 했겠죠. 그러면 헷갈리죠. 따라서 우리는 상황적이고 심리적인 측면들이 매일매일의 사고장애 경험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제안한다. 자, 이 부분이 뭐하고 다르냐. 기존에 이런 거죠. 기존에 우리가 하도 요즘에 뇌가 강조가 되다 보니까 모든 게 다 뇌로 설명되죠. 자, 말을 혼란스럽게 한다. 이치 안 맞게 한다. 버벅거린다. 하게 되면 뇌가 잘못돼서 그렇다. 이렇게만 하고 끝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그래서 약 먹어야 된다고 그냥 끝내버리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기복이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비교적 말 똑바로 할 때도 있고 말을 횡설수설 할 때도 있고 기복이 있지 않느냐. 그럼 어떨 때 똑바로 하고 어떨 때 말을 횡설수설. 마음이 편안할 때 말 똑바로 하더라 이 소리예요. 마음이 힘드니까 말도 힘들어지더라 이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적인 측면, 심리적인 측면. 그때에 따라 다르다. 이게 상황이잖아요. 그때 어떤 상황이냐. 엄마하고 같이 이야기 나누느냐, 아빠하고 이야기 나누느냐, 또는 밖에 친구들하고 있느냐, 또는 뭐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있느냐, 이런 앞에 나와서 말을 해야 되느냐. 이게 상황이거든요. 상황에 따라 달라지고, 또 심리적인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 이런 것과 관계가 있다 하는 거예요. 관계 없다가 아니고, 지금은 마치 관계 없는 것처럼 치료하고 있다는 거예요. 관계가 있습니다. 이게 심리적인 것과 관계가 있고, 상황적인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자, 이러한 관점에서 사고장애는 말더듬과 유사하다. 이분은 말더듬에 비유했어요. 저는 아까 잠이 덜 깬 상태, 비몽사몽, 내지는 술이 덜 깬 상태에 비유를 했지만 사고장애는 말더듬과 유사하다. 즉 어떤 상황에서 유발된 특정한 생각들, 예로서 그들은 나를 이해하지 못할 거야, 나는 바보야 같은 이러한 생각들은 의사소통 곤란을 증가시킨다 하는 것이고, 이에 더하여 사회적 피드백이 악순환을 촉발시킬 수 있는데 환자의 환경 내에 있는 사람이 환자의 말을 이해하려고 애쓰고 점차 좌절되고 인내력을 상실하게 될 때, 이게 흔히 가족들이 하는 경험이죠. 처음엔 들어볼라 하다가 나중에 점점 이제 못 듣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환자의 긴장 수준이 증가하고 환자의 경험이 실패와 관련된 침습적 사고를 증가시키게 될 때, 자기도 모르게 실패할 거라는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게 될 거라는 걸 예측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최종 결과는 훨씬 더 와해된 언어로 나타난다. 자, 엄마하고 서로 마주했는데 아, 엄마가 나를 이뻐해 줄 거야 생각하면 마음이 편안해서 말이 잘 나오는데 엄마가 잘못하면 나 엄마한테 혼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그때부터 말이 꼬인다 이 이야기예요. 자, 이러한 종류의 반복적인 경험은 환자 입장에서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회피하게 되는 경향성을 가져오는데, 자, 엄마하고 말할 때 말이 꼬여서 자꾸 엄마한테 지적받고 혼나고 하게 되면 엄마를 안 볼라 하겠죠. 아빠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자꾸 아빠한테 지적당하고 혼나면 안 볼라 하겠죠. 그래서 피한다는 거예요. 친구들 만났는데 친구들한테서 뭐 별로 그렇게 좋은 평가를 못 받으면 피할라 하겠죠. 이런 거, 이런 쉼터 같은 데에도 쉼터에 왔다고 무조건 되는 거 아니죠. 쉼터에 왔는데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잘 맞아주고 반겨주고 반가워해주고 편안하게 있을 수 있으면 쉼터에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지만, 왔는데 이 중에 뭐 뜻이 안 맞는 애들이 있거나 해서 애들이 자기를 뭐 함부로 대하고 무시하고 하면은 안 올라 하겠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런 것이고요. 말더듬에 비유했는 이유가, 우리가 말더듬이 그렇잖아요. 말을 더듬는 사람들 마음이 편안하고 시간 여유를 주고 천천히 말해도 된다, 괜찮다 하면은 크게 말 안 더듬고 말을 할 수 있는데, 이 말을 더듬는 사람들의 말 더듬게 되는 게 긴장하고 관계가 있잖아요. 딱 긴장해 잘해야 된다 생각하면 그때부터 더 더듬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앞에 나와서 이렇게 긴장해서 잘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평가가 신경이 쓰이고 긴장이 되고 하면은 말을 더 많이 더듬는 것처럼, 말을 횡설수설하고 하는 것도 긴장이 되면 더 많이 횡설수설하고 딴 사람의 평가가 신경이 쓰이면 더 많이 횡설수설하게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우울장애 및 불안장애에서와 마찬가지로 특정한 종류의 자동적 사고와 왜곡된 신념이 사고장애 증상의 출현을 가져올 수 있다. 그의 밑바탕에 있는 기본 신념, 왜곡된 신념이 있으면 이게 또 문제를 가져온다는 것이죠. 또 자동적 사고라 해서 우리가 흔히
탁 드는 생각이 있어요. 자기 낙관적인 사람은 자동적으로 좋은 결과를 예측하는 생각이 탁 떠오르는데 비관적인 사람은 자동적으로 안 좋은 생각이 탁 떠오르는 이런 것처럼 갑자기 딴 사람의 인상을 탁 찌부릴 때 나 혼낼라 하네 생각이 탁 떠오르는 이런 것들이 자동적 사고거든요. 근데 혼이 많이 난 사람들은 딴 사람들이 크게 혼낼 뜻이 없어도 그냥 피곤해서 얼굴 표정이 그래도 혼낼라 하네라고 탁 바로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찬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안 그렇겠죠. 그래서 이게 서로 다르다는 그런 게 자동적 사고예요. 그래서 이 자동적 사고와 이제 그 왜곡된 신념이 있는데 특히 사회적 수행 및 언어적 수행과 관련된 패배주의적 태도가 유력한 후보일 것 같다. 패배주의적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 하는 것이죠. 이 와해 증상이나 음성 증상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의 기본적으로 사회에서 여러 가지 좌절을 많이 맛봤다 이 이야기죠. 그래서 안 될 거라고 생각한다. 해도 안 될 거라고 생각하면 그래서 해도 안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애초에 안 하는 거를 선택해버린 그게 음성 증상이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이 저자는. 그 다음에 해도 안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해보겠다고 덤벼보는 게 그나마 와해 증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는 그렇게. 그렇게 따지면 아까 환청이나 망상처럼 그 망상적, 환청이나 망상처럼 양성 증상을 위주로 한, 환청 망상을 위주로 한 사람들은 뭐냐? 해볼 거라고 덤비는 거죠. 패배주의적 태도라든지가 있을 수 있지만 나는 기필코 해낼 거야 라는 식으로 자꾸 덤비는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자, 우리가 수행한 이전의 연구는 이 생각을 지지한다. 즉, 심한 사고장애를 지닌 환자는 동시에 사회 혐오 태도를 갖고 있는 경향이 있다. 이 연합은 정신병 증상, 음성 증상, 그리고 우울 증상이 통계적으로 통제될 때도 유지된다. 이러한 종류의 연구가 걸음마 단계이기 때문에 어떤 결론을 내린다는 것이 위험하지만 우리는 신념과 기대와 같은 심리적 측면을 탐구하는 연구들이 사고장애에 대한 이해를 크게 진전시킬 것이라고 믿는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예로서 기술훈련, 토큰 경제, 그리고 정신재활과 같은 행동주의적 방법에 초점을 둔 음성증상에 대한 심리사회적 처치의 전통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는 형식적 사고장애를, 그러니까 와해장애를 표적으로 삼은 심리사회적 처치에 대해서는 들어본 바가 없다. 그럴 정도로 연구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쪽이. 자, 목표지향적인 인지치료는 펜실베니아 대학교의 아론 티 백 교수가 이제 인지치료 처음 내세운 사람이 이 백이라는 사람과 앨리스라는 사람이 1980년대에 내놓아서 지금 이제 하고 있는데, 고 아론 티 백이에요. 그 사람이 목표지향적인 인지치료라는 걸 내놨었다는 것이죠. 치료가 힘든 사례들을 염두에 두고 개발하였다. 이 접근법의 전반적인 개념들은 환자와 함께 그럴듯한 장기 목표들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1년의 단기 목표들을 수립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끄집어내 갖고 온 거예요. 이 저자들이.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될 거라고 자기들은 생각한다 하는 것이죠. 치료가 진행됨에 따라 치료자는 목표들을 하나씩 단계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환자와 함께 협력적으로 작용한다. 사고장애, 동기저하, 그리고 환각과 망상과 같은 기타의 증상들은 환자들이 목표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장애물로 간주된다. 자. 그래서 이제 치료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자, 치료는 자, 지금 이제 이 사람들이 들고 온 치료가 이거예요. 목표지향적인 인지치료라고 해서 인지치료 안에서도 자기들은 목표를 향해서 다가가는 인지치료 그 이야기예요. 이 치료는 어떻게 하느냐. 치료는 다른 모든 종류의 치료에서와 마찬가지로 랍보를 형성, 확립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만일 형식적 사고장애가 대화를 포함한 사회적 수행과 연관된 부정적 자동적 사고 때문이라면 이것은 단지 치료 동맹을 확립하는 것만으로도 감소되는데 그 이유는 신뢰와 확신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자, 이게 신뢰와 확신이 중요하다.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상담에서도 가족 간에도 가족 간에 이 신뢰와 확신이 깨진 가족들은 이것부터 다시 만들어야 된다. 자제분, 자식하고 부모하고 사이에 가족들 간에 애들이 아까 전에 망상 환청 이야기할 때도 애들이 자기가 믿는 사람한테 털어놓지 못 믿는 사람한테 못 털어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에 믿음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된다. 어떤 믿음,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네가 내가 하라는 대로 해야 돼. 이래서 믿음이 안 생기죠. 믿음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믿음이 생겨야 되는데 아무튼 자, 본 논문의 저자들 중 한 명은 첫 회기 때
심한 사고장애를 보였던 조현병 당사자를 면담을 했다. 그러나 사고장애는 사실상 두 번째 회기에서 사라졌다. 그녀가 치료자가 바뀌는 것에 대해 걱정하고 있었다는 점을 치료자가 인정해 주었다. 그녀는 첫 회기 때 극심하게 불안했지만 두 번째 회기에서는 덜 불안했을 수 있는데 이것이 형식적 사고장애의 극적인 감소를 가져온 것 같다. 무슨 말이냐면 아마 치료자가 바뀌었던 모양이에요. 딴 사람이 치료하던 환자를 새로 맡아서 치료를 하게 됐는데 심리상담, 심리치료를 하게 됐는데 첫 회기 때에는 심한 이 와해된 언어를 보였다는 거예요. 말이 잘 안 통하더라. 버벅거리고. 그런데 두 번째 딱 할 때 대해서는 사람이 멀쩡해졌더라. 그럼 첫 회기 때와 두 번째 회기 때 뭐가 달라졌느냐? 그래서 치료자 바뀐 거에 대해서 본인이 많이 힘들어하고 불안해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거를 괜찮다. 그래서 그렇구나라고 그거를 이해해주고 인정해줬더니 사람이 이렇게 되더라. 그 이야기죠. 자, 그래서. 예. 라포. 예. 이게 뭡니까? 라포. 라포는 우리말로 굳이 번역하자면 신뢰관계. 예, 우리가 치료자와 내담자 간의 신뢰관계 또는 사람과 사람 간의 신뢰관계를 우리가 라포라고 형성을 해요. 그래서 서로 간에 자, 그 다음에 형식적 사고장애에 대한 인지적 평가는 그 존재가 포착되는 즉시 시작될 수 있다. 자, 형식적 사고장애 나오니까 헷갈릴 수 있는데 그냥 우리가 지금 와해장애라고 들으시면 돼요. 와해된 언어 이렇게 들으시면 돼요. 그냥 사고장애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사고 형태장애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된다 했잖아요. 자, 이 평가의 한 요소는 와해된 언어의 내용과 관련되는데 그 내용이 적절한 심리적 의미를 지닐 수 있기 때문이다. 자, 엉뚱한 소리 한다 해서 진짜로 엉뚱한 소리냐? 의미가 있는 소리일 수 있다. 지금 이 이야기예요. 엉뚱하다고 치부하지 마라. 따라서 대화 주제들의 등장에 대해 환자가 어떤 특정한 시각을 유지하면서 대화하려고 하는지 여부를 최대한 파악하려고 노력해야 하면 한다. 자, 그래서 이와 관련된 질문을 환자에게 하는 것은 두 가지 목적. 이와 관련된 질문, 어떤 질문? 와해된 언어의 내용이, 엉뚱한 어떤 말 표현이 그게 어떤 의미냐라고 물어주는 것. 지금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얼른 제가 납득을 못해서요. 그게 어떤 의미이죠? 이렇게 물어주는 것. 애가 어떤 말을 할 때 전혀 못 알아듣겠는 말을 할 때 그게 무슨 뜻이지? 네가 그 어떤 걸 말하고 싶은 거지? 이렇게 물어주는 것. 이게 두 가지 목적인데 첫 번째가 목표지향적 치료의 문제 해결 활동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편으로는 목표를 향해서 가는 과정에서 걸림돌이 되는 것을 다루는 것이다. 이 이야기고 또 한 가지는 환자로 하여금 자신이 이해받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자, 끊임없이 심리적 의미를 물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이 이해를 받는다고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후자는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 사고장애 그 자체를 감소시키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자, 당사자로 하여금 자신이 이해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게 되면은 자기가 하는 말에 대해서 내가 관심 있게 들어주고 내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물어주고 그게 본인한테 본인의 그 어떤 마음에서 그런 말을 하는지를 어떤 마음인지를 자꾸 그 마음을 물어봐줘라. 지금 이 이야기예요. 자, 간헐적인 형식적 사고장애 또는 회기 내에서의 증상 심도의 기복은 자 이게 기복이 심하면 심할수록 이 소리예요. 늘 변함없이 꾸준한 애들보다 오히려 기복이 심하면 심할수록 이거는 뭐하고 관계가 있느냐? 결국 심리적인 것과 관계가 있다. 스트레스와 관계가 있다. 환경과 관계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행동에. 그래서 2차적인 인지적 평가 요소의 채택을 필요로 하는데 그것은 와해된 언어로 표현되는 스트레스 대처 반응을 일으키는 선행적인 자동적 사고를 발견하기 위한 것이다. 아무튼 심리적인 것과 관련이 많다. 기복이 심할수록 그 이야기예요. 치료자는 어떤 대화 주제 또는 어떤 상황이 예로서 특정 회기 때 어떤 가족 구성원이 함께 있는 것, 어떤 대화 주제 또는 어떤 상황이 회기 내에서의 형식적 사고장애를 악화시키는지에 주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애가 멀쩡하니 이야기를 잘 하고 있다가도 아빠가 들어오니까 갑자기 말을 버벅거리기 시작한다. 이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또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이게 좀 힘들어 하느냐, 이런 거죠. 자, 이 경우 형식적 사고장애를 악화시키는 자동적 사고를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되면 적절한 질문을 던질 수 있다. 물어줘야 된다. 애들이 버벅거릴 때 필요하면 물어줘야 된다. 그 이야기죠. 자, 조현병을 지닌 사람들은 개인적이고 정서적으로 부담이 되는 주제에 대해 대화하는 경우에 보다 심한 사고장애 언어를 보이기 때문에
마음의 부담이 되면, 마음의 스트레스가 되면, 그러면 버벅거리는 게 심해진다. 횡설수설하는 게 심해진다. 사고장애 증상을 감소시키기 위한 유용한 전략은 정서조절과 스트레스 감소를 목적으로 하는 치료적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가 불안할 때 사람들이 심호흡을 한다든지 불안을 가라앉히는 방법이 있으면 이게 마찬가지로 이렇게 말을 횡설수설할 때 이 불안을 가라앉혀주면 말을 횡설수설하는 것도 줄어든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일반적인 정서조절 방법은 다 이 사람들한테 도움이 된다. 일반적인 정서조절 방법이라는 게 뭐냐면 내 불안을 낮추는 방법, 내 우울을 낮추는 방법, 내 분노를 조절하는 방법 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심리치료에서, 심리상담에서 사용하는 본인 마음을 편안하게 안정시키는 방법, 또 명상하는 방법 다 마찬가지죠. 어떤 것이든지 정서조절에 도움이 되는 방법은 와해된 사고, 와해된 언어를 조절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그 이야기예요.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은 와해된 언어, 와해된 사고를 조절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그 이야기예요. 자, 그랬다면 우울, 불안, 그리고 분노 조절 곤란을 다루기 위한 또한 환각과 망상의 정서적 영향을 경감시키기 위한 표준적인 인지치료 기법이 언어의 조직화 개선에 간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 자, 이 사람은, 이분은 이제 인지치료를 하시는 분이니까 자기는 인지치료를 통해서 이런 사고장애를 도와줄 수 있다. 경감시켜줄 수 있다. 지금 이제 이분은 그러니까 자꾸 인지치료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너무 인지치료라고 매여서 들으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심리적인 측면을 다루어주면 이렇게로 그냥 이해하시면 편안하죠. 그 다음에 킹던과 또 뭐 이런 더 킹던은 추가적으로 환자로 하여금 자신의 의사표현이 타인들 입장에서 어떻게 알아듣기 힘든지를 이해하고 그리고 청취자의 입장을 취할 때 어떻게 명료한 언어를 사용할 수 있을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역할 연기를 사용할 것을 제안했다. 자, 이건 치료실에서의 이야기예요. 치료실에서 역할 연기하는 게 도움이 된다. 자, 니하고 내하고 역할 바꿔서 이야기예요. 자, 본인이 방금 버벅거리면서 이상한 말을 했을 때 내가 역할 바꿔서 버벅거리면서 똑같이 그 말을 들려주는 거죠. 그러면 자기가 들어보고 한다는 것도 이렇게 서로 역할 연기. 그 다음에 이 방법은 환자들이 자신이 표현한 사고장애적인 대화에 대해 설명할 수 있고 신조어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고 자, 자기가 말을 이상한 말을 했을 때 횡설수설한 말을 했을 때 그게 무슨 뜻이냐 물으면 설명한다는 거예요. 신조어, 얼토당토함께 처음 듣는 말을 단어를 썼는데 뜻이 뭐냐면 설명한다는 거예요. 또 그다음 자신의 대화 녹음을 듣고 나서 의사소통을 개선할 수 있다. 대화, 그래서 이것도 상담실에서 쓸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에요. 상담실에서 우리가 요새는 이제 스마트폰, 옛날에는 녹음 뜨는 게 어려운 일이었지만 요새는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스마트폰에 녹음만 누르면 바로 녹음 뜰 수 있으니까 녹음 떠놓고 자, 아까 했던 말을 오래 들으면 또 헷갈려서 안 돼요. 한 2, 3분, 3, 4분짜리 간략하게 듣고 그래 들어보니까 어떻더라. 지가 했는 말을 지가 들어보는 거예요. 이 방법이 도움이 되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 녹음을 듣고 나서 의사소통을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한 연구들을 통해 지지된다. 자, 근데 이런 방법은 부모님들께 사시려고 하면 좀 어렵지 안 되죠. 왜냐하면 제가 늘 부모님들께 그 이야기 하잖아요. 부모님들은 고칠라 하거나 가르칠라 하지 마십시오. 지지자가 되어주십시오. 부모님이 자꾸, 그러니까 부모님이 주목해야 되는 것은 단점이 아니고 단점 주목해서 단점 고치려고 들어가면 그때부터 관계가 악화되기 때문에 일이 안 됩니다. 단점은 눈 감고 지나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답하면은 전문가한테 도움을 요청하고 부모님은 어찌됐건 장점, 좋은 점을 보고 가셔야 되고 와해된 언어를 사용하는 말을 횡설수설하고 이렇게 조리가 없이 말하는 경우에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말 잘할 때 칭찬해주고 잘못하는 거는 그냥 모른 척씩 넘어가고 이 방법이 좋은 방법입니다. 그 이야기예요. 지금 이분은 이제 여기에서 쭉 써놓은 거는 상담실에서 상담자들이 어떻게 할 것이냐를 지금 써놓고 있는데 이 중에는 부모님들께서 적극 도입하셔야 될 부분이 있고 상담자가 아니기 때문에 슬쩍 지나가셔야 될 부분이 있고 부모님께서 상담자 역할을 하려고 하게 되면 애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궁극적으로 치료자와 환자는 치료 목적 그 자체를 촉진시키는 작업의 일부분으로서 의사소통을 개선하기 위해 작업한다. 자, 넬슨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의 언어에 대해 직접적으로 환자에게 질문하라고 권고한다. 자, 이 부분이 이제 좀 다르죠.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망상 환청 이야기할 때 많이 강조했던 것은 자기 노출을 하도록 해야 된다. 적극적으로 경청하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들으면서 칭찬할 부분이 있으면 열심히 칭찬해 줘야 된다. 그까지만 이야기했는데. 자, 우리가 와해된 언어를 쓰는, 물론 그 기본은 똑같아요. 자, 아까 제가 다섯 손가락이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다섯 손가락이 어떻게 되어 있었죠? 이렇게 되어 있었나? 이렇게 되어 있었나? 하여튼 다섯 손가락이 환청, 망상, 와해된 언어, 와해된 행동, 그리고 음성형상 다섯 가지였는데, 제가 아까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하고 했지만 제 사회로부터 어느 정도나 물러섰느냐. 지금 이제 이 친구들의 공통점은 세상살이가 힘들어서 세상으로부터 지금 도망갔다는 거예요. 방으로 도망가고, 방으로 도망가도 안 되니까 가상의 세계로 도망가고, 가상의 세계로 도망가도 안 되니까 상상의 세계로 도망가고, 지금 자기 방에도 안 살아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점을 이해해야 된다고. 우리 조현병 당사자들이 집에서 자식이 내하고 같이 집에 사는 것 같지만 집에 안 살아요. 우리 조현병 당사자는 지방에 문걸어 잠궈놔 놓고 있다고 해서 지방에서 살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몸만 지방에 있지 그의 마음과 정신은 지방에 없다는 거예요. 밖에 나가 있다는 거예요. 어디?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이야기. 가상의 세계가 있거나, 가상의 세계는 컴퓨터, 인터넷 세상 속에 빠져 있거나, 가상의 세계. 그렇죠. 인터넷 세상이. 가상의 세계가 있거나, 아니면 상상의 세계가 있다. 이 이야기예요. 현실에 없어요, 애들이. 그러니까, 부모님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방에 몸뚱아리만 있고, 몸뚱아리만 지방에 있고, 지 정신은 인터넷 세상 속에 가 있거나, 아니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망상이나 환청이나에 가 있거나, 아니면 저 멀리 가 있던 애가 잠시라도 나와서 거실로 나오면 반겨줘야죠. 저 서울 갔다 온 애 반겨주듯이, 외국 갔다 온 애 반겨주듯이 반겨줘요. 아이고 왔나 하고 자꾸 반겨줘야 애가, 저 딴 세상 가 있던 애가 지방으로 나오고 거실로 나오죠. 지금 딴 세상 가 있어요. 애가 집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 조현병 당사자들이. 집에 없어요, 애들이. 가상의 세계에 있고 상상의 세계에 있는 거예요. 딴 세상에 가 있어요. 이 세상에 없고, 그걸 우리가 비현실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없고 딴 세상에 가 있는 거예요. 애들이. 그 딴 세상에 가 있는 애를 어떻게 이 세상으로 나오게 할 거냐. 어떻게 내 옆에서 하게 할 거냐. 그럼 결국은 기본은 내가 반겨주고, 내가 끔찍하게 이뻐해주고 반겨줘야 내 옆에 오지. 세상이 힘들어서, 이 세상이 힘들어서 저쪽으로 도망간, 상상의 세계로 도망가 있는 애를 그냥 억지로 혼내는 방법으로는 데려올 방법이 없습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건 이제 제 가정인데, 아까 환청, 망상 등등한데 이 순서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부터 멀어져 있는 정도가, 세상 환청만 보이고 딴 문제가 크게 없는 애가 그나마 세상에서 세상살이를 하려고 짓다나 애 억수로 쓰고 있는 애입니다 이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안에서 자기 괴로운 부분을 보따리로 딱 묶어서 한 군데에다가 딱 집어넣고 문 딱 닫아 놓은 거예요. 현실과의 접촉을 유지하기 위해서. 환청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방 중에 내 집에 환청 방을 만들어 뒀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 안에 힘든 일들, 속상한 감정들, 힘든 것들, 뭐 복잡한 것들을 그 방에 내 감정으로 처리가 안 되는, 나로서 처리가 안 되는 복잡한 것들은 환청방에다가 딱 때려 넣었다. 딱 때려 넣고 문 딱 잠궈버린 거예요. 그건 저거는 나 아니야 라고 문을 딱 잠궈놨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리고 남아있는 나머지 나는 세상살이를 하려 한다는 거예요. 내 한쪽에 환청방 만들어 딱 때려 넣어놓고 남아있는 나는 세상과 그래도 접촉을 하고 부모 세상과 살라고 하는, 그게 환청이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청만 지니고 있는 사람은 그나마 세상살이 하려고 지금 애를 많이 쓰고 있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망상 있는 사람도 세상살이 하려고 애를 많이 쓰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세상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자기 나름대로 얼기설기 엮어가지고 이럴, 그래서 이건 이런 거야, 이럴 것이다 라고 자기 나름대로 정리를 딱 한 거예요. 그리고 정리한 이유가 뭐냐, 세상살이 할 의사가 없으면 정리할 필요가 없죠. 아, 사람들 가족들 얼굴도 안 볼 거고, 친구들 얼굴도 안 볼 거고, 학교도 안 다닐 거고, 직장도 안 다닐 건데 뭐하러 정리를 해요. 내가 사람들 얼굴 볼 일 없으면. 세상 사람들 중에는 선한 사람이 있고 악한 사람이 있다. 내가 세상 사람들을 이제 안 만나기로 결심했으면 세상에 선한 사람이 있든 악한 사람이 있든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요. 다시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날
욕구가 있고 뜻이 있으니까 선한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 알아야 되겠다. 이렇게 되니까 선악 이분법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도대체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자기가 나름대로 해서 그래야 대처가 되니까, 그래야 자기 계획을 잡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세상살이를 하려고 망상을 갖는 거라고요. 안 하려고 망상을 갖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환청이 있다, 망상이 있다, 세상살이를 하고 싶어서 자기한테 좀 걸림돌이 되는 걸 환청으로 처리하고 걸림돌이 되는 걸 망상으로 처리하고 있는 거다. 기본적으로 세상살이를 할 욕구를 지니고 있다. 기본적으로 세상으로부터 도망가지 않고 세상과 맞부딪혀 싸우려 한다. 세상 속에서 자신의 욕구를, 그러니까 사랑받고 싶으면 사랑받고 싶고, 사랑받는 욕구, 나라고 인정받고 싶고, 내세우고 싶고, 돈도 벌고 싶고, 살아가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는 게 환청이고 망상이라는 거예요. 그 욕구가 없으면 환청 망상이 생길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책에 이렇게 돼 있다는 게 아니고 제가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환청과 망상이 있는 사람은 그래도 세상살이를 살라는 의지가 있고 욕구가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세상살이를 사는데 힘든 걸림돌을 자기 나름대로 환청으로 일하는 방법으로 처리하고 망상이라는 방법으로 처리했습니다. 이 이야기고. 횡설수설은 뭐냐 그러면, 횡설수설은 비몽사몽이라 했잖아요. 저는 비몽사몽에 비유했잖아요. 술이 덜 깬 상태, 내지는 잠이 덜 깬 상태. 비몽사몽. 이게 가운데 있는 거라고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세상살이에서 이제 해볼까 말까 할 때 나오는 게 와해 증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보려고 밖에 나섰다가 힘드니까 버벅거리게 되고, 그럼 다시 또 물러나고, 이게, 이렇다고 저는 보는 것이고, 다음에 이제 음성증상, 진짜 음성증상은. 약 먹고 지금 쩔어 있는 거, 그걸 우리가 음성증상이라 하지 맙시다. 그건 음성증상 아니에요. 그건 진정작용이에요. 우리가 지금 약 먹고 쩔어 있는 사람과 음성증상 있는 사람, 그리고 우울증상 때문에 틀어박혀 있는 사람을 구분을 못 하는 거예요. 우울증상 때문에 2, 3년씩 틀어박혀 있는 사람도 있어요. 이 병, 조현병 앓으면서. 그러니까 이거는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울 때문에 틀어박혀 있는지, 약 먹고 쩔어서 틀어박혀 있는지, 아니면 이 음성증상 때문에 틀어박혀 있는지. 진짜 음성증상은 뭐냐? 진짜 음성증상은 관심 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세상에 대한 관심 껐다. 이제,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관심을 끄면 생각할 필요가 없어지죠. 생각이라고 하는 거는 세상살이를 해야 될 때 필요한 거예요. 세상살이를 안 하려고 마음먹으면 애초에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살이에 대한 관심 껐다. 이게 음성증상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보는데, 아무튼 이 말이 제가 왜 나왔는지 모르지만 넘어가겠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읽어보자면, 넬슨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의 언어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환자에게 질문하라고 이제 권고를 했고요. 또 이에 대해서 피니티, 스톨라 그리고 템플은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첫 번째, 다섯 문장 법칙으로서 치료자와 환자가 한 번에 다섯 문장까지로 발언을 제한함으로써 대화가 길어짐에 따라 와해가 악화될 가능성을 줄여라. 이건 뭐 다섯 문장 법칙이라지만 반드시 다섯 문장은 아니죠. 이게 와해 증상이 심한 사람은 말하는 게 좀 길어지면 그때부터 꼬인다, 이 이야기예요. 처음에 한두 마디, 처음에 몇 마디 할 때는 명료하게 하다가 길어지면 엉뚱한 대로 빠진다, 이 이야기예요. 아,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이야기 왜 나왔느냐 하면, 우리가 망상 환청을 상담해 줄 때하고, 상담자 입장에서 와해 증상을 가진 상담을 할 때하고, 망상 환청을 상담할 때 방법만 쓰는 거로는 부족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건 기본이고, 망상 환청할 때 자기 노출을 적극적으로 격려하고, 경청해주고, 또 그 중에 칭찬할 부분이 있으면 칭찬해주고, 이거는 모든 상담의 기본이에요. 그건 기본이고, 플러스해서 와해 증상이 있는 사람 할 때에는 플러스해서 해야 될 것이 있다. 그 이야기예요. 경청한다고 해서 마냥 내버려두면 안 된다. 마냥 내버려두면 계속 세상을 떠다니다가 상담 시간이 끝난다.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그게 도움이 되는 방법이에요. 온 세상을 떠다니더라도 그냥 둘이 같이 한 시간 동안 입 다물고 있는 것보다는 말하게 하는 게 좋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왕이면 시간을 잘 쓰려고 하게 되면 첫 번째 하나가 질문을 자꾸 해줘라. 앞에 이야기했잖아요. 가족들 이야기했잖아요. 명료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알아들었다고 확실하게 이야기해주고 칭찬해주고, 그 다음에 잘 모르겠는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해주고. 질문을 하는데 어떨 때
심리적으로 의미가 없는 것들은 지나가면 돼요. 저게 분명히 심리적으로 의미가 있다 싶을 때 그게 심리적으로 어떤 의미를 짓는지를 질문해 줘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다섯 문장 법칙도 마찬가지인데, 왜냐하면 그냥 계속 두면 나중에 말이 막 지리멸렬해지니까 횡설수설하고 그냥 떠다니니까 명료할 때 명료하게 대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끊어가면서 대화해라 이 소리예요. 좀 다섯 문장까지 말하고 그 다음에 좀 쉬었다가 또 말하고 이 방법으로 가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다섯 문장이 꼭 다섯 문장이 아니다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상태가 심한 사람은 더 짧게 세 문장으로 해야 될 거고, 상태가 좋아서 가끔 횡설수설하는 사람은 열 문장, 스무 문장 해도 되고 그런 거죠. 두 번째, 정서적으로 부담이 되는 화재가 사고장애 증상을 유발할 때 심호흡을 하는 2분 간의 이완 휴식을 갖거나 중립적인 화재로 전환해라. 무슨 말이냐면 말이 계속 막 떠다닐 때 잠깐만요, 저희들 잠시 좀 호흡 한번 하고 할까요? 하고 한 2분 정도 눈 감고 심호흡하는 법을 가르쳐 줘야 되겠죠. 편안하게 복식 호흡하는 방법을 가르쳐 줘서 수시로, 자, 명료하게 대화할 때는 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말이 이제 막 떠다닐 때 이거 계속 놔두면 뭐 이번 상담 시간 내내 이러고 끝나겠다 싶을 때 중단시키고 잠깐만요, 저희들 한 2분 호흡하고 하죠 하고 그러면 또 다시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 그 다음에 중립적 화재로 전환하라.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과의 의사소통 곤란에 대해 질문해라 하는 이런 방법들을 이제 권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명료하게 이해되는 부분에 대해 반영적 경청을 해줌으로써 환자가 정확한 의사소통에 대해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다. 자, 내가 알아들은 대로, 아, 네가 방금 했는 말이 이 말이구나, 이렇게 말해주는 것 자체가 피드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인데, 이걸 우리가 상담자들도 평소에 이걸 잘하는 게 좋은 상담자예요. 아, 지금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이시죠? 라고 하게 되면 상대가 맞으면 예, 선생님 맞아요 할 거고, 틀리면 선생님 제 말은 그게 아니고요 하고 교정을 할 거잖아요. 자꾸 내가 알아들은 말을 나만 그래 알아들었어 하고 내 판단으로 끝나면 안 돼. 내가 제대로 알아들었는지 제대로 못 알아들었는지를 알 길이 없어요. 반드시 그거를 알려고 하면 상대방한테 물어봐야 되죠. 저는 이렇게 알아들었는데 이게 맞습니까? 지금 이렇게 해서 이것 때문에 속상하시다는 거죠. 이렇게 상대방한테 내가 알아들은 말을 확인해라. 그 이야기거든요. 그 이야기인데, 자, 이게 상담자한테도 필요하고 부모한테도 필요하다 지금 그 이야기인데, 근데 이 부분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로저스 이야기할 때 로저스의 공감적 이해 라고 하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공감한다는 것이, 자, 우리가 공감한다는 게, 아, 참 슬펐겠다, 뭐 했겠다, 이게 공감이 아니고, 뭐 그건 공감, 로저스가 말한 공감적 이해는, 로저스라는 심리학자가 있는데, 상담하시는 분이 있는데, 내담자 중심치료, 나중에는 인간 중심치료라고 이제 이름을 바꿨지만, 그거를 내놓은 분인데, 그분은 상담자의 기본 태도 세 가지를 이야기, 이 세 가지만 있으면 된다. 딴 거 필요 없다 했잖아요. 하나가 진실성. 진실하게 대해라. 솔직하게 대화해라. 대화할 때 솔직하게, 진실하게. 겉다르고 속다른 식으로 하지 마라. 진실하게. 머리 굴려가면서 하지 마라. 진실하게. 그래서 진실성. 그 다음에 공감적 이해. 공감적 이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공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겉으로, 아, 힘들었겠어요. 상담자들 중에 90%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알고 있을 거예요. 그냥, 아, 힘들었겠어요. 이게 공감이라고 생각. 로저스가 말한 공감적 이해는 그게 아니라, 그래서 로저스가 나중에 1980년대에 가서 맨 마지막에 쓴 자기의 책에서 후회를 해요. 내가 용어 잘못 붙였다. 공감적 이해라고 붙일 게 아니라 정확한 이해라고 했었어야 됐는데 사람들이 내 말 뜻을 못 알아듣는다. 이렇게 된 거예요. 정확한 이해를 하라는 소리예요. 그럼 뭐가 정확한 이해냐? 우리가 사람들이, 로저스는 기본적으로 현상학자예요. 나는 저 사람을 절대로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도 알 길이 없고, 부부 간에도 알 길이 없고, 알 길이 없어요. 내가 아는 것은 저 사람에 대한 나의 생각만을 알 수 있을 뿐이에요. 자, 내 남편이 형편없는 사람이다. 내 남편이 형편없는 사람인지 아닌지 내가 평생을 살아도 알 길이 없어요. 내가 아는 것은 내 남편이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내 생각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아, 내가 내 남편을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구나 만을 알 수 있는 거지. 진짜 내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는 알 길이 없다 하는 거예요. 그건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지금 저 사람이 하는 말을 내가 이렇게 알아들었지만
정확하게 제대로 알아듣는지 제대로 못 알아듣는지 나로서는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알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상대방한테 물어봐야죠. 아, 나는 지금 내가 들으니까 네 지금 배가 고프다는 소리네. 그래서 상대방이 내 배고파요 하면 그건 배고픈 거고 무슨 배고파다는 소리가 아니라 지금 이런 이야기잖아요 하면 아 내가 잘못 알아들었구나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물어봐야 되는 거지. 그 정답은 상대방한테 대한 정답은 내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갖고 있어요. 자식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알고 있는 사람은 자식 집밖에 없다고요. 나는 몰라요. 그러니까 물어보라. 끊임없이 물어보라는 거예요. 내가 맞나? 내 생각이 맞나? 라고 물어봐줘라. 내가 들은 게 맞나? 이게 공감적이에요. 이게 정확한 이해고. 그걸 하라. 그러니까 진실되게 대하라. 진실성. 그 다음에 공감적 이해. 그 다음에 이제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 이거는 그냥 조건 따지지 마라. 무조건적인 사랑을 줘라. 사람 그 자체로 좋아해 줘라. 이런 이야기죠. 그런 이야기인데. 자, 그래서 우리가 상담자들이 내가 느낀 그대로를 피드백을 왜 못 주느냐 하면 피드백을 줄 때 이래서 못 주는 경우가 많아요. 상담자들이 내 실력 없는 거 뽀록 날까봐. 상담자들이 알아들은 걸 못 꺼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거를 할 수 있어야 상담자의 실력이 늘어요. 내가 쪽팔리는 걸 무릅쓰고 제가 알아듣기는 이렇게 알아들었는데 제가 잘 제대로 이해했나요? 자꾸 이거를 할 줄 알아야 상담자 실력이 늘어요. 자, 부모님들 경우에는 왜 말을 못하느냐. 애 화낼까봐. 하도 애들하고 부닥치다 보니까 화낼까봐 겁이 나서 이제 말하는 게 조심스러워져요. 그렇게 하면은 진도가 안 나가져요. 그 다음부터는. 화내도 어쩔 수 없다. 자꾸 본인한테 물어봐야죠. 본인한테 물어봐야 돼. 그래서 화낼까봐 겁을 내서 하면 벌써 진실성에 어긋나잖아요. 진실성이 어긋나고 정확하게 상대를 이해할 수도 없게 되고 그러니까 로저스가 말한 이 세 가지 자세가 진실성,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 그리고 공감적 이해, 정확한 이해 이 세 가지는 상담자만이 아니라 가족들한테도 필요한 자세와 태도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래서 자기가 반영적 경청을 한다. 반영적 경청이 어떤 거냐 물어가면서 경청을 해라 그거예요. 내가 이해했으면 이해한 대로 내가 이해한 걸 말해주면서 경청하고 모르겠으면 물어가면서 경청하고 이게 이제 반영적 경청이에요. 자 그리고 지멸렬한 부분에 초점을 둘 수가 있다. 보다 일반적인 질문, 뭐뭐라는 게 무슨 뜻이죠를 할 수 있고 만일 필요하다면 이어서 질문을 하게 된 말의 맥락과 어조에 기초하여 그 뜻을 제시해 볼 수 있다. 그냥 물어볼 수 있고 명백히 관련이 없는 부적절한 내용, 예로서 의문현상은 대부분 무시해도 되지만 정서적으로 중요한 내용을 무의미한 사소한 내용으로 잘못 받아들여서 중요한 부분을 놓쳐버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예로서 1년의 리듬 단어에서 첫 단어가 중요할 수 있다. 예로서 영어로 I'm depressed, oppressed, confessed, undressed 이런 식으로 음유를 따라서 이런 걸 많이 볼 수 있죠. 근데 그때는 첫 말이 중요하다. 첫 말이. 뒤에 쭉 이어지는 건 덜 중요하고 앞에 나온 게 제일 중요하다 이 이야기예요. 자, 조현병 치료에서 인지 치료의 사용은 아직까지 형식적 사고 장애에는 초점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에 초점을 둔 접근법의 유용성을 검증하기 위해 앞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언어의 흐름을 개선하면 조현병과 사고 장애를 가진 많은 사람들이 이전에는 사고 장애 자체로 인해 방해받았었던 환각, 망상 그리고 음성 증상에 대한 접근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와해된 언어를 보이는 순간에 앞서서 환자가 어떤 부정적인 사고를 했는지를 알아내면 그 사람에 대한 인지치료 전략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고 아마도 그 전략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타인에게 적용하는 것은 중요한데 그 이유는 형식적 사고장애가 보다 심한 사례들의 자동적 사고에 접근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보다 덜 심각한 사례에서 밝혀진 자동적 사고는 보다 더 심각한 사례의 치료에 적용할 수 있고 이들의 형식적 사고장애가 감소하면 그 시점에서 형식적 인지치료가 시작될 수 있고 개인 특유의 자동적 사고에 접근할 수 있다. 자, 형식적 사고장애의 초기 인지적 침전부를 결정하는 것에 더하여 형식적 사고장애의 사회적 영향에 대한 인지적 반응 자, 이것은 형식적 사고장애를 악화시키거나 최소한 오래도록 지속되게 할 수 있다를 탐구하는 것도 또한 유용할 것이다. 불안에 의해 유발된 와해된 사고가 계획자기와 행동하기를 동결시킬 가능성이 있는데 이것은 이완기법뿐만 아니라 우울, 불안, 분노 그리고 양성 증상에 대한 인지적 처치를 포함하는 모든 스트레스 감소 기법이 음성 증상을 경감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해주고 있다. 자, 개인의 생각을 느리게 늦춰주고
생각을 점검하는 기본적인 인지적 기법은, 자, 이게 되게 중요해요. 개인의 생각을 느리게 늦춰주고, 자, 이 사고장애가 있어서 말을 횡설수설할 때는 시간 여유를 충분히 주는 게 중요해요. 기다려주는 거. 괜찮다. 천천히 말해도 된다. 재촉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천천히 말해봐라. 다시 한번 말해봐라. 이런 게 명료하게 자기 정신을 차리고 말할 수 있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정신 차려라라고 혼내는 방법이 아니라 괜찮다. 천천히 말해도 된다. 그래, 다시 한번 네가 말해봐라. 어떤 뜻이냐. 이렇게 자꾸 시간 여유를 주면 본인이 천천히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죠. 느리게 늦춰, 생각을 느리게 늦춰줘야 된다. 생각을 점검, 그리고 생각을 점검하도록 해줘야 된다. 스스로가 자기 생각을 점검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이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인지적 기법은 보다 직접적으로 와해된 사고에 맞설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으며 이것은 의미 있는 행동적 결과물을 가져올 수 있다. 자, 지금 우리가 논문 한 편을 제가 중간중간을 쭉 발췌해가면서 읽었는데 그 논문의 요약입니다. 자, 요약 읽어볼게요. 비록 표면적으로는 음성 증상과 형식적 사고장애는 의미 있는 인지적 내용이 결여된 것처럼 보이고 따라서 인지치료 방법으로는 접근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이러한 증상들이 부분적으로 자 처음에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성공에 대한 그리고 또는 즐거움에 대한 낮은 기대와 관련된 역기능적 부정적 태도의 결과라고 가정한다. 환자들의 이러한 신념은 음성 증상을 지닌 사람들과 와해된 사람들에게 활동의 제한을 초래하는데 와해된 사람들의 경우에는 자신의 부정적인 기대에도 불구하고 활동에 참여하려고 시도하지만 그에 따른 스트레스에 의해 2차적으로 활동의 제한이 초래된다. 자, 음성 증상과 형식적 사고에 대한 인지치료의 적용을 향후 보다 정교화시킨다면 이전에는 심리치료의 영역 밖에 있는 것으로 간주되었던 보다 많은 환자들이 보다 풍성한 삶의 길로 접어들 수 있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잠시 10분 쉬었다가 우리 김재훈 부원장한테서 사례 이야기를 좀 들어볼게요. 최준호 원장님이 좋아하신다고. 제가 그때가 한 달 반쯤 전인가요? 그때 오늘처럼 우연히 얘기 한번 들려봤어요. 교수님이 계신다고 그래갖고. 왔더니만은 그날 이야기 중에 저한테 했던 뭐 프로그램 같은 거 많이 주셨어요. 이제 이 병, 여기서 하는 일에 대해서 그 중에 한 프로그램이 아마 가족, 교육 아마 이 프로그램으로 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제가 또 병원 입고 하니까 그다 신경 못 썼는데 오늘 또 군사님 전화 오셔갖고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일 마치고 급히 왔습니다. 좀 전에 반가운 분하고 전화 통화도 하고 그제도에서 제가 근무하던 병원에 초임 간호사가 있었다네요. 그분 이야기는. 근데 저를 잘 모르실 거래요. 근데 진짜 잘 모르겠더라고 뵀는데 근데 아 굉장히 시간 때문에 일찍 가셨대요. 아 굉장히 그 반갑고 그래서 더 오고 싶었어요. 근데 이 가족 교육은 여러분 1995년도 6년도인가 서울 경기권에서는 그 여기 인천에 오신 분 아까 계시대요. 부천 기독병원. 이에선 부천시장이 했던 병원이에요. 부천기독병원. 그래서 저희가 한 몇 개월간 했죠, 그때요. 몇 개월, 진짜 열정적 하시더라고요. 토요일 날, 1시부터, 또 그때도 한 5시까지, 한 4시간 정도. 그때는 12주간 프로그램이 있어요. 진짜 열정적 하시고. 저는 의사니까 그냥,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데, 이 치료 모델이 있어갖고, 의사의 또 약만이 아닌 다른 접근을 하는 것은 사실 의사들 입장에서는 생소하지요. 근데 이 학문은 벌써 오래전부터 굉장히 확립됐던 학문이고 그걸 이제 국내 소개를 해갖고 대구지하센터도 설립하고 가족교육도 시켰던 게 그다음에 우여곡절 끝에 오늘 다시 이렇게 이제 오늘 세 번째 강의라고 들었습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수많은 가족들이 되게 난처하고 처음에 발병했을 때 힘들었는데 정보를 정확히 알면 훨씬 낫거든요. 잘 모르니까 많은 시행착오도 겪는데
이 시간은 이제 바로 그런 시간들이에요. 의사들은 잘 안 가르쳐줘요. 시간이 없어요. 약 쓰는 것, 약이 워낙 중요하죠. 뇌과학이 발달하니까 약으로 어떻게 된다는 의사의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약을 안 쓴다거나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효과가 없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하죠, 의사들이. 근데 만일 약을 안 쓰고 다른 방법이 더 도움되는 게 있다. 약과 상관없이 약을 쓰든 안 쓰든 그 분야는 굉장히 가치 있는 분야예요. 그래서 심리학자들 이렇게 하는 그것은 오래전부터 전 세계적으로 벌써 확립된 이론 근거에 이제 여러분들께 아마 이 강의를 하는데 굉장히 체계적이에요. 12강좌를 어떻게 9으로 줄인지 모르겠는데 원래 12강좌였거든요. 잘 들으시고 여기는 당사자 활동하는 분도 계시는 것 같고요. 가족협회에서 활동하는 분도 계시는 것 같고 또 여기 가족협회 회장님도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자기 자녀의 문제 때문에 가족의 문제 때문에 오신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교육을 잘 받으시고 그 누구를 만나더라도 이 교육된 것을 잘 전해줬으면 싶어요. 특별히 그 우리가 유병률이라고 그러죠. 조현병 조울증이 1.5%쯤 돼요. 결핵이 1.8%예요. 우리나라. 그 결핵보다 약간 적은 숫자가 중증 증식까지 어려움을 갖고 있어요. 되게 흔하지요. 결핵은 우리 흔하지 않습니까? 근데 누구든지 이 어려움에 겪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교육을 잘 받고 잘 전해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교육이 아마 딴 데는 거의 하기 힘들 거예요. 아마 갈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시간을 엄청 내야 되거든요. 백 교수님이 아마 이 강의를 준비하는 20년쯤 전에 1990년대 후반에요. 아마 엄청나게 그 스타디 했을 거예요. 공부도 하고 그 자료도 모으고 또 글을 다듬고 그때 열정적으로 했던 그 시제는 이제 원숙해져 갖고 많이 달라졌겠죠. 그때 비해서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입장이 좀 달랐더라도 아마 굉장히 가치 있는 이거 외에도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이 있어요. 장재진님 간이 여기 시인이세요. 이분은 시인이신데 간이 여기 이거는 쉼터 이름이 간이역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아마 쉼터 개설된 걸 굉장히 기뻐하는 마음으로 시를 썼는데요. 굉장히 와닿아요. 제가 시집을 우리 같이 한번 내본 적이 있었거든요. 한 7, 8년 전에 그때 한번 낸 적이 있습니다. 정말 축하드리고 여러분들 정말 좋은 시간 가지시고 정말 좋은 경험이 되는 알찬 시간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가 있는 우리 예수님 하나님께 저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전부 다 회복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감사합니다. 제가 떨릴까봐 상훈 씨가 옆에서 이제 같이 있기로 했어요. 네. 네, 떨지 말고 발표를 하라고 해가지고요. 제가 지금 이제 상담을 하고 있는 그 내담자 분들 중에서 이제 여러 가지 오늘 배운 다섯 가지 증상들 중에서 이제 증상들이 다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보고 있는 그 와해된 그 언어 특성을 나타내는 내담자는 이제 한 분이 계신데 저도 이 와해된 언어 내담자는 처음입니다. 처음이라서 처음에 이분을 만났을 때 그 첫 회기 때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주고 싶어서 이제 애를 쓰는 모습을 보면서 첫 회기 때 이 카메라가 있으니까 되게 당황스러워요. 네. 네. 저는 이제 모르고 만나니까 어떤 증상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고 만나니까 그러니까 첫 회기 때 당신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다, 알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자기가 살았던 동네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요. 살았던 동네가 대곡인데 대곡에서 자기가 고려 자동차 운전 학원을 이제 다녔었고 그곳에 유천교가 있는데 그 유천교 밑에는 아나콘다들이 막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자기를 기다리고 있고 자기 집에는 100년 된 쥐들이 살고 있고 그리고 이만한 다라이에 막 피가 한 다라이가 있고 막 큰 밭에
그러니까 호박이 막 주렁주렁 이렇게 늙은 호박들이 있고 그런 이제 설명을 하시면서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물어 나가야 될지 이제 저는 몰라서 그냥 첫 회기도 둘째 회기도 계속 이제 듣기만 했었거든요. 듣기만 했었는데 이제 지내면서 이제 이분이 이제 횡설수설 하시는 것이 이제 와야 된 사고라는 것을 알았고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는 교수님께서 이제 번역해 놓은 논문 안에 심리적인 상황과 이 와해된 언어의 그 양상과 관련이 있다라는 말과 그리고 심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와해된 언어 속에는 그 문장에 대해서 제가 이제 경험한 바를 말씀을 드리면 이 친구가 어머니랑 같이 이렇게 상담에 오세요. 상담에 오시는데 어느 날은 자전거를 막 엄마랑 햇살 좋은 날에 막 자전거를 타고 막 기분 좋게 좀 어느 정도 상기된 얼굴로 들어와서는 저하고 음식도 나눠 먹고 기분이 좋을 때는 와해된 언어가 굉장히 밝아요. 막 정말 머리에 이제 꽃을 단 것처럼 막 웃으면서 막 쉬지 않고 막 즐거운 이야기를 막 하시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은 이렇게 오셨어요 하고 나가보면은 어머니께서 이미 얼굴이 찡그러져 계세요. 그러니까 오늘 무슨 일 있으세요? 그러니까 오늘 야가 이제 생리다. 너무 화가 난다. 막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아침부터 계속 한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엄마도 화가 나 있고 이 내담자도 보면은 그날은 이제 상태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그날은 와서 하는 얘기가 뭐 창녀로서의 삶이 너무 괴롭다. 뭐 창녀가 되는 심정으로 이런 표현을 많이 쓰고 그리고 뭐 얻어 터질까봐 맞아 죽을까봐 뭐 이런 표현들 그리고 그날은 하루 종일 막 찡그리고 이렇게 이제 계시는 거를 보면서 심리적인 그런 상황들과 이 와해된 언어의 내용이 관련성이 있다라는 이제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시를 보면은 알게 되는데 이분이 하는 얘기에 분명히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이야기를 했던 자기가 살던 동네를 이야기를 해주겠다고 할 때 분위기가 엄청 무섭잖아요. 뭐 대곡역 근처에 살았는데 막 100년 된 쥐도 살고 100살 된 뭐 피가 한 바가지가 있고 무슨 막 늙은 호박이 막 이렇게 막 늙은 호박이 있고 그리고 아무튼 그 분위기가 굉장히 스산하고 음산하잖아요. 그때가 이제 한 어느 정도 되냐고 이제 부모님께 여쭤보니까 중고등학교 시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이 친구가 발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유추를 하기론 발병 당시에 굉장히 자기는 이렇게 무섭고 뭔가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을 겪었다라는 이제 이건 제 추측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과의 상담은 제가 다 녹음을 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 순간에 놓치는 것들도 많고, 그러니까 그냥 웃으면서 지나칠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가 이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녹음을 해서 상담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잘 듣거든요. 그런데 이제 굉장히 이렇게 저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가지고 막 한 시간 내내 말씀을 하시면은 중간에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어요. 없어가지고 하루는 들어오셨길래 종이를 제가 갖다 드렸어요. 종이를 갖다 드리니까 종이에다 이제 오늘은 쓰면서 이야기를 하자 하니까 시를 쓰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대기하시면서 들어오기 전에 밖에 이제 간이역이라는 시를 쓴 우리 이제 내담자 다른 분 한 분과 같이 대화를 나누던 중에 본인이 이제 자기는 간이역이 아닌 사라역이라는 이제 시를 쓰고 싶다라면서 이제 시를 쓰셨어요. 그래서 시를 썼기 때문에 이제 여유가 생겨서 시 한 구절 한 구절을 제가 물어보는 그런 내용을 간략하게 좀 녹음을 해봤거든요. 나 내담자는 지금 이제 서른 되었어요. 네, 서른 살입니다. 여인네라는 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펜마트 개샴푸 15,000원. 이 말 한마디에 억장이 무너진다. 세상에 개보다 좋은 게 없다지만 돈보다 좋은 건 샴푸다. 전화하고 강아지와 놀아주는 것도 좋지만 이 말 한마디에 억장이 무너진다. 세상에 개보다 좋은 게 없다지만 남보다 좋은 건 소중한 건 가족이다. 홈마트 핫도그 1,500원. 이 말 한마디에 억장이 무너진다.
세상에 걔보다 좋은 게 없다지만 친구보다 소중한 건 선생님이다 라고 이제 처음 시예요. 내용이 많습니다. 제가 내용 하나하나를 물어봤을 때는 이제 성인용품 15만원과 개 샴푸 15,000원 그리고 핫도그 1,500원의 의미가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리고 다음에 기차를 타고 이제 상훈 씨가 좀 읽어주세요. 기차를 타고는 기차를 타고 부재 기차를 타고 제목 KTX를 타고 부재 기차를 타고 세탁기가 말썽이다. AS도 받아야 되고 이사도 해야 된다. 전자레인지가 말썽이다. 교체도 받아야 되고 친구도 만나야 한다. 비대가 말썽이다. 자위를 해야 하고 프로젝트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KTX를 타고 기차를 타고 이제 제목을 쓰고 난 다음에 이분이 이제 한참 망설이다가 한 번에 이 시를 써나가셨어요. 써나가시면서 이제 제일 중요한 순서대로 이렇게 번호를 매기셨는데 이것도 의미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살아역입니다. 살아역 한번 읽어봐 주세요. 또요? 네. 제목 살아역 부재 사물함 파출부 아침밥 짓는 모습에 강아지 꾸짖는 모습 같고 알바생 밥 먹는 모습에 선생님 약 먹는 모습 같고 경찰관 사진 찍는 모습에 대학생 야단 치는 모습 같고 소방관 결혼하는 모습에 강아지 산책하는 모습 같고 선생님 전화하는 모습에 여자가 바람 피는 모습 같고 강아지 목욕하는 모습에 남자가 바라보는 모습 같다. 무슨 내용인 것 같으세요? 상훈 씨 무슨 개인 사생활. 그래서 저도 잘 몰라가지고 이분께 한번 이게 여쭤봤습니다. 이분은 그러면 살아역은 한 문장 한 문장 설명을 좀 해주세요. 파출부 아침밥 짓는 모습에 강아지 꾸짖는 모습 같고. 그러니까 항상 계란 파출부랑 싸우더라고. 우리 막 학교에서 있는 게 막 강아지 파출부다. 하루째 빠지고. 네. 자금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집에서 자기가 창희한테 40만 원에 그거 뭐 약가도 40만 원에 이렇게 자기가 팔면은 지는 뭐 이래 뭐 자기는 뭐지 한 자기는 뭐 한 뭐 5천 원 정도에 지 약 해 먹으면 이제 한 15,000원이 이제 남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약 먹는 모습 같다 이런 말이 같아요. 잘 모르겠네. 그러니까 아니 내가 몇 번 받는 것 같아요. 한 이상 뭐 그러시는 건데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시를 참 정갈하게 함축적으로 의미를 다 담아가지고 은유를 이제 잘 써가지고 써놓은 좋은 이제 시인데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어려워서 이제 일일이 다 물어보면은 자기 나름대로는 그 안에 이렇게 많은 뜻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이제 세세하게 물어주는 것이 이제 일단은 좋다라고 생각한 게 저희 삼촌이 이제 조현병으로 40년 동안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신데 한 번씩 퇴원해서 나오시면은 명절에 이제 본인 딴에는 막 좋아가지고 이렇게 나와서 사람들한테 막 말을 걸고 하면은 친척들은 다 이제 피해요. 일단은 그러니까 말도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한다고 다 피하는데 이제 제가 이렇게 조금 전처럼 그러니까 별것도 아닌 거지만 이렇게 들어주면은 그 다음에는 명절에 나타나면은 저만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이제 고프다는 거고 또 이분 같은 경우에도 정말 애를 쓰면서 자기 이야기를 어떻게든 최대한 많이 하려고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안에서 설명할 것들이 참 많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와이든 언어 그 특징을 갖고 계신 증상을 갖고 계신 분을 처음 상담을 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오늘 들은 이제 강의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문장을 끊어가지고 이제 또 명료하게 물어주고 이제 그런 작업들을 앞으로 해볼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시를 세 편을 썼던데 네. 이 사례의 아니 그래서 이제 들어가실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들어가시는데 이제 수고하셨어. 들어가셔. 시를 세 편을 썼던데 시는 보면은 참 기본적으로 시의 재주가 있어요. 운율도 맞춰서 전부 다. 뭐 아직은 서로 연결이 안 되는 이야기들을 하는 거지만 운율을 잘 맞춰서 쓰고 있고 이렇게 되는데 보니까 자기가 말로 하는 것보다 시로 좀 더 함축적으로 하는 게 의사 표현하는 게 조금 더 수월한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시를 좀 많이 쓰게 해야 되겠다. 길게 글을 쓰라고 요구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이날의 이 시도 갖다 자기가 아 나도 시 써야지 하고 우리 저 다른 분이 시 쓴 거 보고 자기도 아 나도 시 써야지 종이 한 장 주세요 해서 그래서 썼다 하던데 시를 자꾸 쓰라고 하면 시를 쓰는 과정 중에 통해서 자기 정리가 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이게 안에 자기 거를 풀어내는 거거든요. 풀어내는 통로들이 서로 조금 다른데 어쩌면 시가 좋은 통로가 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저 시를 보고 해봤다 이제 그 말씀까지 드리고요. 자, 아무튼 지금 요거는 그래서 뭘 어떻게 하겠다 이 말을 하려고 이 사례를 들려드린 게 아니라 아까 그 이제 시를 써놓은 거를 가지고 설명을 해봐라 라고 해서 자기 딴에 설명하려고 지금 애를 많이 쓰잖아요. 안 하려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해서 우리가 듣고 있는데 좀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를 잘 감을 잡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이 그러니까 와해된 언어, 와해된 사고입니다. 라고 하는 그거를 이제 예시를 들어주기 위해서 했던 거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잡고 넘어가야 될 거는 자기 따나 지금 애를 쓰고 있다는 거.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잘 알아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좀 더 이렇게 딱딱 끊어가면서
물어주면 또 의사소통이 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요번에 이제 와해된 사고의 종류, 이것도 자세히 하려는 게 아니라 용어들만 조금 보고 지나가려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척도가 있어요. 사고, 언어, 의사소통의 평가를 위한 척도. 이 척도에 보면은 총 16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그 16항목의 제목만 좀 보고 지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한테 사고장애, 우리가 전 앞에도 이야기 좀 사고장애라고 하는 게 크게 보면 사고 내용의 장애가 있고 사고 형식의 장애, 내지는 사고 형태의 장애가 있는데, 그 사고 형태의 장애라고 하는 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형식적 사고장애라고도 하고, 요거 자체가 결국은 와해된 언어를 가져오는 그런 것인데, 이 사고장애의 종류가 어떤 게 있나 하는 18항목으로 일단 제목만 읽어볼게요. 언어의 빈곤, 또 언어 내용의 빈곤,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건 주로 이야기했지만 음성 증상일 때 나타나는 거고, 그 다음에 언어 압박, 이런 말이, 말수가 막 많은 거, 이건 조증일 때 나타나는 것, 그 다음에 주의 산만한 언어,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고 이탈이라고 해서 영어로는 탄젠셜러티인데, 이거는 말을 꺼내서 하는데 결국은 결론에 도달 못하고 엉뚱한 말로 완전히 빠져버리는 걸 우리가 사고 이탈이라고. 그 다음 탈선, 디레일먼트는 말이 왔다 갔다,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지리멸렬이라고 하는 거는 하여튼 뭐 요 말이 잘 알아듣기 힘들게 그렇게 이제 하는 거. 그 다음 또 비논리성도 있고, 그 다음 의문현상, 아까 뭐 디프레스드, 오프레스드 영어로 그렇게 쭉 가는 그런 게 이제 음운현상이고, 그 다음에 신호조작증이라고 하는 건, 이건 전혀 우리가 들어보도 못한 엉뚱한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서 쓰는 것. 그 다음 단어 근사치, 이거는 단어를 비슷한 단어, 다른 용도로 쓰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차를 타고 가는데 히터 틀어주세요 해야 되는 걸 보일러 틀어주세요 뭐 이런 것도 이제 그런 예에 해당되는 거죠. 비슷한 단어로 쓰는 거. 그다음 우원증, 이거는 이제 우리 흔히 많이들 circumstantiality라 하는데, 아주머니들 같은 경우는 장황하게 말하는 것, 막 빙빙 둘러가면서 그 결국 말하고자 하는 말을 하기는 하는데 장황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말하는 거. 그다음 뭐 목표의 상실, 보속증, 반향언어증, 사고차단, 경직된 말하기, 자기중거 뭐 등등 이런 게 있습니다. 그중에 요 제가 요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이런 것들이 특히 그 우리 와해 증상, 와해된 사고, 와해된 언어 쪽일 때 이런 것들이 주로 많이 나타나는 고 이제 사고 장애를 제가 해놓은 거고요. 그다음 이제 와해의 수준이라 해서 1, 2, 3 해놨는데, 이게 뭐 어떤 게 어떤 것보다 더 심하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이런 형태들이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가 디스코스라고 해서 경로 이탈, 그래서 디레일먼트 탈선이라든지 뭐 등등 이런 건데. 이거는 뭐냐면 지금 이제 우리 앞에서 들은 그 사례의 녹음에서도 그게 나오는데, 말을 하는데 한 문장 한 문장씩은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럼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근데 이 말했다가 또 딴 말했다가 딴 말했다 딴 말했다 해서 결국은 전체적인 지금 말하고 있는 주제가 뭔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잘 모르겠는, 요게 이제 경로 이탈이거든요. 문장 한 문장 한 문장 한 문장을 두고 보면 큰 문제가 없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문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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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서 말하는 이 말 다음에 왜 이 말이 나오고 이 말 다음에 왜 이 말이 나오는지 이걸 잘 알 수 없는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차원의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문장 안에서 못 알아듣겠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여기 보면 incoherence, 지리멸렬이라고 표현하는 건데, 한 문장 한 문장인데 그 무슨 말을 하려고 저 말하는지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문장 차원에서 잘못된 건, 한 절이 잘못된 거, 한 구가 잘못된 거, 요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단어 자체가 잘못된 게 있어요. 그 단어 수준에서 아까도 이야기했던 단어 근사치라고 해서 비슷한 단어를 다른 의미로 쓰는 이런 거라든지, 네올로기즘에서 전혀 엉뚱한 단어. 이 전혀 엉뚱한 단어 만들어내서 말하는 건 우리 애들. 이제 두 살짜리, 세 살짜리 막 말 배우는 애들 보면은 새로운 말들 막 만들어내서 뭐 말할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보면은 그런 게 있는데, 아무튼 요렇게 수준에 따라서 요런 방식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효과적인 대처법. 사실은 이때까지 장황한 이야기를 했던 게 이러이런 지식들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게 그 하나하나를 우리가 다 알아야 된다는 의미보다는 그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이 이야기를 이제 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앞에 우리가 이제 근 한 시간에 걸쳐서 쭉 같이 읽어봤던 그 논문을 잠깐 요약을 하고 이야기를 하죠. 그 논문의 기본 가정이 뭐였느냐 하면, 일상생활에서의 성공과 즐거움에 대한 낮은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 이 와해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와해된 사고, 와해된 언어 이런 거 보이는 사람들이. 그다음 특히 패배주의적인 태도가 있을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동에 참여하긴 하는데 스트레스가 클 때 와해 증상을 보이는 것 같다. 예로서 정서적으로 심각한 주제를 다룰 때, 비난을 받을 때, 이때 와해 증상이 심해진다. 아까 우리 앞에 이야기에서 이제 그 뭐죠? 좀 본인이 상태가 안 좋을 때, 예를 들어 생리를 할 때, 이런 때는 본인 상태가 안 좋아지니까 집에 엄마하고 관계도 안 좋아지고, 그러다가 보니까 더 와서 좀 와해 증상을 더 심하게 보이고, 그리고 이때는 망상 환청과도 똑같이 공통된 게 내용이 달라져요. 보면은 자기가 상태가 좋으면 우리가 망상도 그렇고 환청도 그렇고 이 와해된 언어에서도 그렇고 내용이 좋아요. 내가 똑같이 망상도 좋은 내용의 망상, 환청도 좋은 내용의 환청이 들리고, 와해된 언어를 하더라도 막 밝은 내용, 자기 놀러 갔던 이야기, 무슨 이야기, 무슨 이야기, 이렇게 좋은 내용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게 내 상태가 나빠지면 생리 때가 됐다, 그래서 엄마하고 다툼이 생겼다, 잔소리를 들었다, 이렇게 되면 내용 자체가 안 좋은 내용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콘다가 나온다든지 피가 나온다든지 뭐가 나온다든지 그러면서 이제 전개가 돼가는 거죠. 환청도 망상도 다 마찬가지예요. 안 좋으면 내용이.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했잖아요. 자, 우리가 상담을 쭉 심리 상담을 해서 이 이야기를 무조건 들어주고 잘 대해주고 하다가 보면은 환청도 잘 들어줘야 되고 망상도 잘 들어줘야 되고 이 와해된 언어도 기본적으로는 잘 들어줘야 돼. 잘 들어주면서 그 의미를 물어줘야 되는 거죠. 그게 어떤 뜻이냐. 이렇게 물어가면서 들어줘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잘 들어주다가 보면 제가 두 가지 변화가 일어난다 했잖아요. 하나가 내용이, 부정적인 내용이던 것이 긍정적인 내용으로. 내용이 바뀝니다. 또 하나가 그 망상 속에만 살고 환청 속에만 살고 등등 이러던 사람이 결국은 들락날락하게 됩니다. 그 속에 있다가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하는 빈도가 점차 많아지고 이렇게 들락날락하면서 결국은 좋아지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었거든요. 그게 여기에서도 똑같다는 거예요. 와해된 언어 쪽에서도 결국은 그런 것인데, 아무튼 이 이제 연구자는 그래서 이 스트레스하고 이게 관계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말더듬하고 비슷하다라고 자기는 설명을 했었죠. 긴장된 거, 긴장, 그렇게 해서 설명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와해된 언어적 내용이 적절한 심리적 의미를 지닐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기본으로 가정을 하고, 개입 방법으로 이분이 제안했던 것은 이건 상담자들한테 이렇게 해라 라고 했던 것인데, 아론 티백의 목표지향적인 인지치료를 제안을 했고, 라포 형성, 치료자에 대한 신뢰와 확신으로부터 시작한다 했고, 정서조절기법, 스트레스 감소기법이 도움이 된다. 또 와해된 언어적 내용의 심리적 의미를 파악하려고 노력해야 하며, 이와 관련된 질문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리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질문을 해라. 명료하게 이해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적 경청이 최고다. 반영적 경청은 뭐냐면 내가 이해한 바를, 아, 당신이 말뜻이 이런 말이었네요 라고 내가 이해한 바를 그대로 이야기해 주면서 들어가는 것, 이게 이제 반영적 경청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확인해 가면서 들어라라는 거예요. 그냥 내 혼자 그냥 알았다 하고 듣지 말고 잘, 내가 잘 알아들었는지 어쩐지를 계속 확인을 해 가면서 들어라. 그게 최선이다. 그리고 이 피드백을 해 가면서 들어라, 이 이야기예요. 특히나 잘했는 거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가면서 들어라, 이 이야기예요. 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모르는 척 그냥 넘어가고, 그 이야기예요.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아까 읽었던 논문의 요점이고요. 자,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이게 제가 늘 하는 이야기잖아요. 우리 조현병 당사자들이 어떤 사람이냐, 망상, 환청 등등 이런 거를 지니고 있는 와해된 언어 보이는 제 이야기가 늘, 우리가 사회생활에서 본인의 욕구 충족이 되고 본인이 사회생활에서 즐겁고 좋았으면 이런 데를 안 간다는 거예요. 사회생활이 힘들었다. 사회생활이 좋았으면, 우리가 뭐 뇌에 어떤 이상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다시 뇌의 이상은 또 과연 왜 오느냐, 뇌는 왜 갑자기 신경전달 물질 체계의 교란이 오느냐, 이런 것도 또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우리 뇌라고 하는 것은 심리적인 것과 서로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뇌가 어떤 문제가 생겨서 심리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또 심리적으로 우리가 사람들이 좌절되거나 힘들면 뇌에도 영향을 미쳐서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서로 가는 게 이렇게 되는데, 어찌됐건 기본적으로 보면 뭐가 우선인지 모르지만, 뭐 우리가 달기 먼저냐 알이 먼저냐 하는 것처럼 뭐가 먼저인지는 모르지만 서로 상호작용을 했겠죠. 어찌됐건 사회생활에서 이들이 힘들어서 실패해서 좌절해서 가정으로 들어왔다. 근데 가정에서도 부모가 따뜻하게 안 대해주고 자꾸 잔소리하고 뭐라 하니까 자기 방으로 틀어박히고, 자기 방에 있어도 마음이 안 편하더라. 이렇게 되면 가상의 세계로 들어간다. 인터넷, 스마트폰.
그래서 그런데 거기에서도 만족이 안 되면 상상의 세계로 결국은 가게 된다. 비현실의 세계.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애들이 몸은 방에 있지만 애들의 정신은, 마음은 애들, 진짜 애들은 딴 데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딴 세상에서 지금 가 있다. 그게 환청 속으로 가 있고 망상 속으로 가 있고 등등 이렇다. 그 이야기였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발병에 의하면 힘들어서 못 살겠다라는 의미고. 그 점에서는 우리 와해된 언어, 와해된 사고를 보이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세상살이에서 힘들다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환청, 망상, 그나마 환청, 망상 지닌 사람들은 세상살이를 해보겠다고 나름대로 애쓰는 사람들이고, 와해된 언어 지닌 사람은 왔다 갔다, 비몽사몽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것이고, 결국 음성 증상 보이는 사람들은 완전히 세상에 문 닫아버린 사람들이고, 저는 이렇게 본다. 책에 그렇게 쓰인 건 아니지만, 그렇게 가정한다. 라고 했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 말도 늘 하는데, 결국은 여기에서부터 약만 먹여서 바로 사회로 내보내는 건 불가능이다. 물론 도움은 되지만, 단계적으로 거쳐가야 된다. 그래서 자기 방에서라도 편안하게 있을 수 있게 해주고, 그러니까 와해된 언어, 와해된 사고를 보내는 친구들도 자기 방에 있으면 살았다 싶고 마음이 편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정에 있으면 거실에 있던 집안에서 활보하고 다닐 수 있게 마음이 편안해야 되고, 그러자면은 가족 관계 개선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가족들이 애 볼 때 항상 반기면서 웃으면서 이 좋은 그 모습으로 애를 대해야 되지. 애들을 나무라고 지적하고 하면 안 됩니다.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딴 세상 가 있던 애가 지금 자기 방으로 왔다가 거실로 나왔는데 이 애를 가지고 지적하고 나무라면 다시 딴 세상으로 들어가 버리죠. 그러니까 그 애가 나왔을 때 조금 자기가 정신이 명료해서 대화를 나눌 때 그때가 기회라는 거예요. 그때 애한테 잘해주고 이뻐해주고 이렇게 해서 해야 애가 자꾸 세상 밖으로 자기 방으로 나오고 가정으로 나오고, 그래서 여기에서라도 튼튼하게 뿌리를 내리고 여기에서라도 집에 있으면 마음이 편안하고 살았다 싶고 이렇게 될 때 사회로 다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얼핏 이야기에 옛날 살던 동네 유청교 밑에 아나콘다가 있고 뭐가 있고, 거기 아나콘다가 왜 등장을 하느냐고요. 세상이 편안하고 좋았으면 등장하는 게 아나콘다가 아니죠. 거기에 갔더니 꽃이 있고 뭐가 있고 나와야 되죠. 무서운 동물이 등장하고 등등 하는 거는 그 환경이 자기한테 무서웠다는 거예요. 집에도 마찬가지예요. 집에 있으면 커다란 쥐가 나온다. 그 환경이 자기한테 집에 무서우면 집에 뭐하러 커다란 쥐가 나오겠어요. 나오면 토끼라도 나오면 몰라도. 그러니까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그 시에서 보면 어머님을 비유를 파출부라고 해놨더라고요. 파출부하고 강아지가 개가 싸운다. 이렇게 되는데 그 자기 어머님을 파출부라고 지금 시에서 표현하는 그 심리도 우리가 또 이해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게 뭔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친구들이 엉뚱한 단어를 쓴다. 말을 갑자기 이 말했다가 저 말로 들어간다. 심리적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엄마를 파출부라고 시에서 묘사할 때 파출부라고 묘사하는 심리가 있다. 그 심리적 의미가 뭐냐를 탐색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할 때 그 말을 하는 이유가 있다 하는 그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가족분들의 그래서 태도와 자세가 무척 중요합니다. 애가 가상의 세계, 상상의 세계에 있다가 방으로 나오고 거실로 나왔을 때 가족들이 어떻게 대해주느냐에 따라서 여기에서 자기가 마음의 안정을 얻고 또 그래서 결국은 세상에 대한 어떤 호감 이런 걸 느껴서 다시 이리 사회 쪽으로 갈 건지 아니면 여기에서 역시 하고 또 실망해서 다시 일로 들어가 버릴 건지가 여기에서 결정됩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족의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 이야기고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제가 이제 생각해 볼 점. 자, 제가 앞에서도 이야기했잖아요. 오늘 강의를 시작하면서 이 와해된 언어, 와해된 사고 강의하는 게 제 입장에서도 이게 쉽지 않고 힘듭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우리 연구자들이 망상 환청에 대해서는 연구를 많이 해뒀는데, 즉 심리적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이게 당사자는 망상 환청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고 또 가족들은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냐 이런 것들, 그래도 자료들이 좀 있다는 거예요. 환청에 대해서 인터보이스 같은 단체가 있어서 수만 명을 대상으로 인터뷰하고 연구한 그런 자료들도 있고, 그리고 계속 주장하는 단체들이 있어서 하니까 저로서도 공부할 거리가 많고, 그런데 이 와해된 언어 쪽에는 자, 이 사람들 심리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여하의 자력을, 스스로는 뭘 어떻게 할 수 있고 가족은 뭘 어떻게 해줄 수 있을 거냐 하는 이야기가 매우 적다는 게 기존 자료들이.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데
아무튼 오늘 읽었던 논문 다시 한번 그 중에 또 다시 요약하자면 성공과 즐거움에 대한 낮은 기대, 세상살이에 대한 기대 수준이 낮다. 기대를 별로 안 한다는 거예요. 패배주의적 태도 이런 게 있는 것 같다. 그 다음에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다. 그래서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와해 증상이 심해지고 스트레스가 없는 상황에서는 좀 덜하고 이렇게 심하고 덜하고 이런 기복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제안하는 건 목표지향적인 인지치료를 제안하는데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게 목표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세상살이에 대해서 기대할 바가 없다. 자, 우리가 병이 나을 거냐 낫지 않을 거냐 본인이 노력할 거냐 말 거냐 하는 게 목표와 매우 중요한 관계가 있습니다. 목표가 있는 사람은 뚫고 나아가지는데 목표가 확실한 사람은 뚫고 나가져요. 그 목표가 진짜 자기가 원하는 목표면 어려움이 있어도. 그런데 목표가 없을 때는 쉽게 포기해버리고 물러서게 되고 방 안에 틀어박히게 된다. 이런 이야기죠. 목표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잘 눈여겨봐야 되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전부터 이건 제가 생각해오던 걸 여기에 쓴 거예요. 그들이 낮은 기대와 목표 부재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 다음에 저는 지금 여기에서 이분들이 전혀 다루지 않은 것 중에 하나 생각하고 있는 게 이 와해 증상에는 셀프 모니터링이라고 하는 게 이게 저하되어 있는 게 아니냐. 셀프 모니터링이라고 하면 내가 나를 지켜보고 관찰하는 거죠. 우리는 알게 모르게 자기가 자기를 늘 지켜보고 관찰을 해요. 제가 지금 강의를 하면서 저는 저 자신을 지켜보고 관찰하기 때문에 엉뚱한 행동, 엉뚱한 말, 엉뚱한 짓을 안 하고 강의를 하는 거예요. 앉아 계시는 분들도 지금 자기가 여기가 강의실에 내가 강의 듣고 있다는 걸 알게 모르게 알고 있고 주변을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엉뚱한 행동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강의 듣다가 말고 갑자기 방귀를 뿜낄 수도 있고 갑자기 그냥 두 팔을 비지개를 쫙 펼 수도 있고 이런 거예요. 이게 자기 감찰이 안 되면. 그런데 이 보면 이 와해된 사고도 그렇고 와해된 행동도 그렇고 결국 이 자기 감찰, 셀프 모니터링 기능이 약화된 것과 관계가 있는데 이 셀프 모니터링 기능은 그럼 또 왜 약화가 됐느냐라고 할 때 그것이 바로 사회에 대한 관심과 목표의 문제예요. 자, 이런 것이죠. 내가 이 자리에서 잘해야 된다. 제가 오늘 강의를 하는데 이 자리에서 강의를 잘하는 게 무척 중요하다 하면 저 자신에 대해서 바짝 신경을 쓰고 지켜보겠죠. 그러면 말도 비교적 조리 있게 잘할 거고 딴 때보다 그리고 행동도 잘할 텐데 오늘 강의 뭐 하면 뭐 하나 이건 뭐 시간 낭비지 괜히 막 하락하고 이렇게 되면 말의 조리가 확실하게 떨어지겠죠. 강의에 대한 성의가 없어질 거고 행동도 자세를 잘해야 되겠다 할 때는 자세를 딱 갖추고 앉겠지만 하기 싫은 거 억지로 왔으면 자세도 흐트러지겠죠. 이런 거를 감안을 한번 해보시라는 셀프 모니터링은 어떤 때 필요하냐. 우리의 모든 사고와 행동과는 오늘 강의에 처음에도 이야기했지만 목표와 분명히 연관됩니다. 이 목표가 확실하게 있나 없나 그리고 이 목표를 내가 달성 가능하다고 느끼는가 안 느끼는가에 따라서 이게 확실한 목표가 있고 달성 가능하다고 느낄 때는 자기 감찰이라고 하는 이런 것도 동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표를 향해서 가도록 모든 내 에너지라 말과 행동 모든 에너지를 글로 집중을 시켜주는데 자 목표가 없다. 왜? 세상을 뭐하러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고 오늘 하루 뭐 해야 될지 모르겠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왜 와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고 기본적으로 목표가 없다. 기대가 없다. 옆에 사람 저 사람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기대가 목표가 없고 기대가 없으면 자기가 자기를 지켜보고 뭘 잘하려고 해야 될 이유가 없. 자기 감찰도 당연히 떨어지는 게 아니냐. 저는 전부 다 읽어갖고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환청, 망상, 와해된 언어, 와해된 행동 그리고 음성 증상 순으로 제가 볼 땐 이거는 책에 없는 이야기예요. 제가 볼 때 세상에 대한 관심도 세상으로부터 물러난 정도 결국은 조현병 이쪽 당사자들이 다들 세상으로부터 기본적으로 물러난 사람들이지만 물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순으로 지금 돼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자기가 그러니까 망상 환청 환청과 망상 있는 사람은 셀프 모니터링 동원된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렇기 때문에 자기 망상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내 망상 이야기해봐 저 사람이 나를 이상하다 내 환청 이야기해봐 셀프 모니터링이 잘 작동하고 있다고요. 이 사람은 아직까지 세상에 대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살고자 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아까 가정이지만 그 이야기 했잖아요. 와해된 행동, 와해된 언어, 와해된 언어를 보이는 사람들은 왔다 갔다 한다 했잖아요. 세상에서 좀 살아볼까? 아예 포기할까?
경계선에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셀프 모니터링이 그만큼 약해져 있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한다는 거예요. 음성 증상 있는 사람 세상 문 닫아버렸다. 완전히 세상으로 물러났다. 이제 안 살겠다라고 마음먹었는데 셀프 모니터링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이런 관점. 그래서 셀프 모니터링이라는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도 있다. 그다음에 제가 비유를 했는 게 술 취한 상태 비슷하게 또 비몽사몽인 상태 비슷하게 이렇게 제가 저는 생각, 비유해서 생각해 봅니다 하는 것이고.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상담 방법에 지금 이 그림이 이제 우리 재은심리상담센터의 기본적인 상담 철학인데, 상담 방법인데, 보면 맨 밑에 어떤 기본적인 이런 상담 철학을 가지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로저스 이야기를 잠깐 했지만 그런 상담 철학 등등, 이런 상담 철학을 바탕으로 가족 지원의 중요성을 매우 강조하면서, 그래서 저희 상담센터는 무조건 가족 교육 받으셔야 됩니다. 가족 상담 받으셔야 됩니다. 그 하는 한에서 우리 내담자 상담해 드립니다. 라고 하는데, 이 가족 지원에서 특히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수용, 있는 그대로 받아줘라. 끊임없이 괜찮아라고 말해줘라. 문제가 아니다. 문제가 안 된다. 괜찮다면 문제될 거리가 거의 없는데. 이게 문제라고 잡으면 그때부터 시작이 별거 아닌 것도 크게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괜찮아로 가십시오. 라고는 이야기. 그 다음 자기결정권. 끊임없이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 주십시오. 이게 가족 지원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에서 자기 노출, 욕구 탐색, 감사훈련, 알아차림. 이런 것들을 해나가는 게 이게 당사자의 과업인데 상담자는 이게 잘할 수 있도록 촉진을 해주는 것이고 그걸 하기 위해서 상담자들이 해주는 게 경청이고 또 강점 찾아주기고 이런 것들을 이제 상담자들이 하는 것인데 우리 상담하시는 분들이 하는 것인데 제일 상담이 그럼 뭐 하자고 이걸 하는 거냐? 결국 꿈을 자신의 꿈이 있어야 된다. 앞에서도 제가 그 이야기 했지만 우리 당사자들의 과업이 뭐냐?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건데 어떤 삶을 살 것인지 그러니까 자신이 선택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당사자들이 해야 되는 것인데 그 핵심이 꿈이라고 하는 거죠. 자신이 선택한이라고요.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가 나한테 있는 사람 그래서 주변에서도 보면 꿈이 있는 사람은 조현병이 있거나 없거나 좋을지니까 꿈이 있는 사람은 살아가져요. 꿈을 잃어버릴 때 꿈이 없을 때 이게 안 되는 거라는 거죠. 꿈이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해내고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여하이 당사자들로 하여금 그 잃어버린 꿈을 되찾게 해줄 거냐. 아무런 꿈이 없이 살고 있는데 어떤 꿈, 자신이 원하는 인생에 대한 꿈을 어떻게 찾아줄 거냐. 이건 누가 이렇게 해라라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 꿈이 생기기 위해서는 이 꿈을, 꿈이라고 하는 건 내면의 가장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거거든요. 나 자신과 이 무수한 대화를 통해서 정말로 나는 이렇게 살고 싶어. 나는 정말로 내가 원하는 건 이거야. 이렇게 이게 될 때 이게 꿈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옆에서 그가 자신의 깊은 내면을 들여다보고 자기 자신과 대화를 나누고 해서 이 꿈을 자기가 찾아낼 수 있게끔 그래서 이 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끔 우리가 그렇게 이제 우리가 도와줘야지 되는 것인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평소에 집에서도 끊임없이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 줄 때 본인의 마음을 끊임없이 물어줄 때 속마음을 끊임없이 물어줄 때 그리고 자기의 그 속마음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도 된다라고 끊임없이 허용해주고 할 때 본인이 자기 내면의 대화를 시작하고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지 가족이 원하는 삶을 끊임없이 강요하면 본인은 더 이상 생각을 안 한다. 생각해야 필요가 없는데 생각해봐야 가족들이 안 된다라고 할 건데 뭐하러 생각을 하느냐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세상으로부터 결국 물러난다. 세상 속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세상 속으로 다시 나오게 하려고 하게 되면 자신이 뭘 원하는지 우리가 끊임없이 그 원하는 것을 이야기를 들어줘야 되고 원하는 걸 할 수 있게 해줘야지 되고 본인이 정말로 자기 마음이 어떤지 계속 끊임없이 물어봐줘야 되고 이렇게 해야만 결국은 그가 세상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꿈을 갖고 꿈을 달성하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도록 해주는 게 우리들의 이제 궁극적인 상담의 목적입니다. 또 우리가 그들을 도와주는 궁극적인 이유입니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마무리 핵심 정리인데요. 자, 오늘 저희가 했던 강의, 제가 했던 강의 중에 제일 꼭 이제 기억하셔야 될 게 이 다섯 손가락.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 증상, 정신병 증상 다섯 가지입니다. 그래서 환청, 망상, 와해된 언어, 와해된 행동, 그리고 음성증상 이 다섯 가지고 그중에서 과거에는 이 네 가지를 양성증상 이 한 가지 음성증상 이렇게 지난 40년 동안 분류를 해왔는데 지금 최근에 2000년대 이후에 최근에 지금 세 그룹으로 나눠야 된다. 두 그룹 가지고는 안 된다. 그리고 이것이 원래 또 전통적인 방법이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환청망상이 한쪽 그룹 이게 양성증상 그다음에 와해증상
그리고 음성 증상 이렇게 세 그룹으로 나눠야 된다라고 이제 최근에는 연구들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그림이 오늘 우리가 저희가 공부했던 것 중에 중요한 이야기고요. 그 중에 저희가 요 와해된 사고, 와해된 언어를 이제 다룬 것이죠. 그리고 자 결국은 저희가 이제 이 가족 교육을 통해서 공부하고 있는 이유, 저희가 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이유, 그러니까 이 정신보건 영역이 과연 왜 존재하느냐,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느냐. 라고 했을 때 결국은 우리 당사자들을 어떻게든 낫게 하고자, 당사자들이 자신의 삶을 잘 살아가게 하고자, 당사자가 이 분야의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당사자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전문가이고, 도와주는 사람들이 가족이고, 또한 정부가 그렇게 될 수 있게끔 법과 제도를 만들어주고 도와줘야 되고, 사회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되고, 당사자가 이 분야, 정신건강 분야의 주인공입니다. 주체입니다. 오늘 우리가 왜 이렇게 모여서 공부하느냐. 당사자들이 잘 살아갈 수 있게끔 잘 뒷받침해주자고 모여서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러면 우리 당사자들이, 그럼 우리가 가족들의 과업이 뭔지를 알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과업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당사자가 잘 산다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병이 낫는다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제가 제 이야기가 병이 낫는다는 것, 잘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은 병이 있거나 없거나 증상이 남아있거나 없거나 또는 내가 직장이 있거나 없거나 어떤 처지이거나 간에 내가 내 삶을 살아가는 것, 하루하루의 내 삶을 열심히 잘 살아가면 이게 되는 거다라고 하는, 자신이 선택한 자신의 삶을 잘 살아가는 것, 이게 이제 당사자의 과업인데, 결국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지면 되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살아가면 되는데, 자신이 선택한 자신의 삶을 살아가면 되는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결정권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부여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인정해주고 존중해줘야 된다. 자신이 선택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야 된다. 강제적으로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하면 안 된다. 자기가 원하는 자신의 삶을, 하루하루의 생활을, 오늘 아침에 뭘 먹을 거냐부터 시작해서 하루하루의 모든 것을 자기가 스스로 결정하는 삶을 살 수 있게끔 이렇게 해줘야지 되고,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뒷받침해줘야 되는 게 결국은 역량 강화해서 자력을 키워줘야 되고, 그 다음에 기회 제공을 해줘야 되고, 이게 우리가 가족들이 해야 될 일이고 전문가가 해야 될 일이고 등등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오늘 강의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돼서 질의응답 없이 그냥 이렇게 끝낼게요. 혹시 정 궁금하신 분은 나눠서 묻고 가시고요.